말자. 어떤 새끼냐 이거. 아 어떤 새끼일까 진짜. 와 내 존나 지났다 정말 세상에. 와 진짜 패고 싶다 진짜. 와 형아 수제 다 했냐? 네. 얼마나 걸렸어 수제하는데? 잘 모르겠어. 나눠서 했어. 나눠서 했어? 네. 그렇구나. 숙제 나눠서 하게 되어 있나? 말 걸어봤어 미안. 어째 다 했지? 별로 안 걸렸지? 지금 몇 개 정도 돼? 네? 지금 몇 개 정도 돼? 5개? 다섯 개? 다 됐어요. 응. 10개 넘어? 안 세봐서. 아, 안 세? 빨리 세봐, 빨리 세봐. 여신고쟁이는? 여신고쟁이는? 예수님 수제 됐잖아. 내신 고쟁이를 수제 냈잖아 이 새끼야. 뭐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됐어? 게으름 핀 거야? 아니면 시간이 없던 거야? 빨리 말해. 그거 언제 왔는데? 하, 이 새끼 진짜. 맨날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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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고. 다 새 책 알냐 그냥? 너 이것보다 이게 먼저야. 너 저번에 나한테 뭐 뭐길래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과자 났냐? 그 말 내가 믿은 진심이지. 다음 몇 개야? 아 많지 않았지만 네 개. 네 개? 어, 니 존나 잘하는구나. 알겠어. 20까지 자연수가 할 수 있는 2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그 카드에 적힌 수가 짝수인 사건을 A라고 하고 섬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하고 이의 시행의 표본 공간을 S로 할 때 뭐 S의 부분 좀 적어보자 한번. 1부터 20까지가 있다는 거지? 306번? 306번인데 자 1부터 20까지가 있대 이렇게. 근데 A가 짝수래. 내가 짝수래? B는 얘는 뭐니? 3의 배수야? 3의 배수. 근데 얘랑 모두 배반이래. 배반의 뜻이 뭐야? 배반이 뭐야? 빨리 말해! 교집합이 없다. 배반이 뭐야? 교집합이 없다는 거지? 왜 말 안 해? 겹치는 게 없다. 허이 빠져가지고 진짜! 겹쳐라 알아 불러.
알지? 독립이 뭐야? 네? 독립이 뭐야? 독립. 독립이 뭐야? 가잖아, 독립이 뭐야? 아무튼 이게 전체인데 이게 전체인데 이게 전체인데 자 얘 부분집합이래. 얘 부분집합 C를 구하는데 얘랑 얘랑 겹치는 게 없대. 겹치는 거 없는 사건 C의 개수 구하래. C의 개수 구하래. 자 일단 다음 정리해보자 한번. 다시 복습견. 얘들아 그 사건이 뭐니? 자 사건 집합이야 집합. 오케이? 우리가 이제 확률에서는 특별히 이제 집합을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데 한마디로 그럼 얘는 뭐가 뭘 물어본 거냐면 집합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집합에 대해서. 야, 저번 시간에 한번 했지? 야, 집합에 대해서 구한 아이디 몇 개라고 그랬어? 경철이? 헐 뭐? 열발이 뭐야? 6 집합을 6 구하는지? 존나 똑똑하네. 아, 아, 집합에서 어떻게 돼? 1번 아무거나 말한다 진짜. 아무거나 말한다. 그렇게 말한다가 진짜 아무데나 가. 아무데나 가도 좋겠지? 형아 원소 분위기. 원소 분위기 그렇지. 오, 야, 대단하다. 오, 또 원소 분위기로 또. 어, 이게 어려운 건데? 도대체 뭐야? 조합 비료 처먹을 제자놈들아. 하, 진짜 빠져가지고, 진짜. 응. 야, 원소 분위기가 뭔 개소리야? 기억나지? 뭐 있었어? 전체가, 이렇게 1, 2, 3이 있는데. 얘 부분 저렇게 수거하래. 그래서 밴드형을 그리는 거지, 이렇게. 전지집합도 이렇게 그리고, 자, A가 이렇게 있는 거지. 부분집합. 그래서 원소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아니야, 경철아? 몇 개야? 부분집합? 부분집합 부분집합 몇 개야? 말해, 경철이. 얘 세제곱이지? 하, 세 개가 뭐냐, 이 새끼야. 이한테 물어보는 거지. 유연아,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냐? 한 군데요. 뒤질래, 이 새끼야. 두 군데야, 여기랑 여기. 대학 갈 거냐? 내가 봤을 때 못 갈 것 같은데? 어, 여기 두 군데라고. 이는 몇 군데야? 두 군데. 야, 두 군데야. 3은? 야, 이 새끼야. 진짜 뒤. 일로 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 자. 노래 준비해왔냐? 네? 노래 준비했어? 지갑, 우리 지갑은 무조건 노래 부르는 거야. 형아, 저 노래 부르고 갔지? 거짓말 좀 해줘 빨리. 어? 나 이 새끼 진짜 체급 받았지? 아 진짜 안 걸리겠다 진짜. 지홍색 진짜 존경스러워진다. 가서 지홍색 사랑해 한마디 하고 와야겠지. 어? 지금 안 온 것 같아. 뭘? 괜히 당한 것 같다고? 고정인 있어요. 어 있어? 진짜 불을 꽂고 싶다. 맞지? 부분 집합에서 몇 개라고? 그래서? 어 8개 맞지? 원소 분위기라고. 야 그래가지고 또 얘 순서 상계수는 얘 순서 상계수 4개 뒤질래 자꾸 진짜? 상관아 몇 개야? A랑 B의 순서 개수 빨리 좀 말해줘. 숨 넘어가 봤어. 경찰아 여기야. 4회. 어 4회. 아니 얘네도 물어보는 거잖아. 1한테 1 몇 군데 갈 수 있어? 4개. 어 1, 2, 3, 4개 4 군데 갈 수 있잖아. 맞지? 어 4 쓰고 이렇게 1 하나 쓰고 2는 몇 군데 갈 수 있어? 네 군데 갈 수 있고 3은 몇 군데 갈 수 있어? 네 군데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경우에서 하나하나 순서상에 한 개씩 대응될 거 아니냐?
유현이 이해 못했어? 아니 했는데요. 했어? 그 자꾸 내 얘기라고 그래. 네? 아니 저 갈 수 있는데. 아 갈 수 있는 거. 아 그럼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 똑바로 해야지. 대체? 아 조합은 어떻게 돼? 형아 부부 씨와 조합은 어떻게 돼? 영철아, 조합은 어떻게 돼? 보고 싶어. 야, 범이야! 너 부부가 셀 줄 아냐? 2연승. 2연승, 그치, 맞죠? 어. 2연승이잖아. 조합으로 셀 줄 알아, 혹시? 아, 보세요. 유현이. 피요. 어? 피. 너 조합이 피냐? 내가 원소의 개수로 케이스를 한다고 그랬지. 원소 개수로 케이스를 한다고 비가 쳐먹더라. 아, 나 진짜 좀 기억하면 겁나냐? 어. 원소 개수로 케이스 불려? 야, 부분차, 여기 부분차에서. 야, 채소. 원소 몇 개일 수 있어, 부분집합이? 예. 어, 부분집합, 원소 개수, 채소 몇 개야? 0개. 채는? 3개. 케이스 나누자. 어, 케이스 나누자.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0개일 때가 있고, 1개일 때가 있고, 2개일 때가 있고, 3개일 때가 있을 거냐, 이렇게. 맞니? 자, 0개, 3개. 원소가 0개래. 저 원소 중에서 아무것도 안 고르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부분집합 주머니에 넣을 원소 한 개 정해주셨던 거지, 3개 중에. 몇 개야? 총이 되는 거지. 맞냐? 어, 얘는? 빨리 부분집합 주머니에 넣을 30. 어, 30 이렇게 되는 케이스. 얘는? 30. 다 케이스 부르잖아. 어, 다 뭐 하면 돼 이제? 어, 뭐 하는 거야? 무슨 합이야? 연속합. 연속합이잖아. 0, 1, 2, 3. 얘 몇 제곱이야? 4제곱. 4제곱 되잖아. 똑같잖아. 아 제발 빨리. 되지? 어. 빨리 외워. 또 물어본다. 집합을 계속 세는 거 아이디어 두 가지 빨리 외워. 알겠지? 체화시켜야 된다고. 사건은 뭐라고? 집합. 집합이라고. 빨리 좀 대답 좀 해줘. 하, 새끼들 아주 그냥 진짜 무슨 뜬들이냐? 밥 지어? 야, 그럼 봐봐. 얘 이제 부부집합. 부부집합. 시에 계속 사래. 근데 얘 겹치면 안 된대. 대단하다, 맞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내가 부부집합 10 만들 건데. 어디서 보내자고. 괜찮지? 근데 쟤랑 겹치면 안 된대. 그러니까 2는 들어오면 안 된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대. 들어오면 안 된대. 맞지? 응. 또 300에서도 들어오면 안 된대. 겹치면 안 된대. 어, 해라. 3에서 주고, 이렇게. 주고. 주고. 맞췄지? 응. 경찰아, 원소 몇 개 남았냐? 남은 원소 몇 개야? 안 겹겨, 이 새끼야, 진짜. 뒤질래, 진짜. 아! 야, 형아, 이 새끼 원래 수업 때 안 껴, 안 껴? 아, 이거 왜 안 껴?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어이, 뭐. 보이냐? 어, 몇 개야? 몇 개 남았어, 원소? 시력 테스트인데? 몇 개, 8개. 8개냐? 7개 아니야? 7개. 어, 7개잖아. 맞지? 그 일곱 개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 간다. 형아야, 얘 몇 군데 갈 수 있어? 두 군데 여기라 여기. 맞지? 맞아. 되지? 또 정답 일곱 개라고 쓰면 진짜 뒤지게 만든 거지? 집합의 개수라 그래서 집합의 개수. 학번의 개수인가 집합의 개수야. 그러니까 얘들 일곱 개가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7제곱. 공집합 제외하란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어, 101. 아, 101치, 이렇게? 왜 안 돼? 어디 푸는 거야? 어? 몇 번이지? 306번. 저기 스위치 와, 306번. 자, 축하. 야, 향아, 조합 보세. 70. 아, 70원부터, 그렇지. 어, 70원부터. 77. 그렇지, 맞지. 이렇게. 원소가 빵개인 거, 원소가 한 개인 거, 77 하면 틀린 거지? 네. 어. 어, 빼기를 해야 되겠어. 그렇지, 맞지? 얘 빼야지, 얘 빼야지. 어, 얘 빼야지. 원소 없는 건 하지 말라고. 아니, 세는 거잖아. 그래서 2에 7 제곱 빼기 1이라고. 되지? 어. 어? 아, 지워버렸다. 아씨. 얘들아, 빨리 별표, 어, 별표 쓸 거 있으면 빨리 써. 어. 별표 쓸 거 좀 써, 빨리. 원소 개수 이렇게 해서 올려. 별표 쓸 거 써. 어? 별표 깔끔하게 20kg만 외우고 가자. 유연아, 별표 외울 수 있냐? 특히나 해. 하, 진짜, 진짜, 진짜. 응. 이 정도 수위 다 했어? 거의. 뻥치지 마. 진짜. 진짜야? 이쪽, 이번에 호통 수준을 포기하고 이쪽 수준을 한 거야? 네. 응. 수리면서 수준 잘하고 있어? 네. 안 했네. 영어 수준. 네. 왜 호통 수준만 안 해, 이 새끼야, 그럼. 뒤져서 기다려. 끝나고 따라와. 스킬 같이 꽂는다, 진짜. 왜? 경찰 왜? 하면서? 아, 네. 재훈이랑 친하더만. 어, 재훈이랑 어떻게 친하니? 왜 친하게 된 거야? 하필 그딴 놈이랑. 같은 반이야. 아, 같은 반이야? 아, 재훈이 어떤 놈이냐? 네? 재훈이 어떤 놈이냐? 어떤 친구야? 착한 친구야? 호구야? 호구는 아니고. 호구는 아니고. 착해요. 착해? 나중에 이용할 먹을 가치가 있겠어? 죽어 봐야죠. 아, 나한테 감 본다? 그렇지. 감은 봐야겠지. 그렇지. 감 보니까 어때? 지금까지 뭐 중간평가 내리면 어때? 어? 윤사랑 비슷해. 아, 윤사랑 비슷해? 그 둘 다 쓸데없다 그런 건데. 어. 315번. 주사위를 두 번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대수를 차례로 AB로 할 때. 그렇구나? 주사위 두 개 던졌지? 얘들아, 주사위 두 개 던지면 뭐 하기로 했냐? 야, 선우야, 주사위 두 개 던지면 뭐 하기로 했냐? 글쎄요. 어. 하, 새끼 진짜 아는 거 없네, 진짜. 어. 병철아, 뭐 하기로 했어? 빨리 말해, 임마. 뭐 하기로 했어? 아, 진짜, 양아, 주사 두 개 던져 뭐 하기로 했냐? 아, 위에다 뭐 하기로 했냐? 케이스. 케이스, 뭐죠? 아, 좀, 좀. 아, 그래, 뭐. 뭐, 지문이 뭐, 네 개,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뭐지? 어. 아, 그래도 별표는 외우고 하자. 원칙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어. 표 그리자. 표 그리자, 알겠지? 주사위 두 개 표 그리고 가자. 야, 얘들아, 그리고 거기. 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뭐라 그러냐? 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 이거 뭐라 그러냐? 대질래? 이게 등식이냐? 아! 야, 선우야. 모든 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뭐라 그래, 이거? 힌트 줄게, 다섯 글자야. 절대 부등식, 그렇지. 하, 나 절대 부등식도 몰라? 아니, 아는 게 뭐야, 진짜. 모르, 물어볼 때마다 다 몰라, 진짜. 아우. 야, 절대 부등식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절대 부등식? 판별식? 아, 야, 그거는 2차 함수일 때만 그런 거지. 절대 부등식 어떻게 풀어? 그래프로 풀지? 아, 그래프로 풀지? 어, 그래프로 풀잖아. 아니, 미적분 공부하는데 나 아직도 몰라? 어, 그래프로 푼다고. 몇 번 그리는지 모르겠다, 진짜.
야, 절대 부르시 뭐 나와?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거. 이거 푸세요. 이거 푸세요.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맞지? 이런 거 나오잖아. 야, 형아야, 너 이거 어떻게 푸냐? 너 이 별자 부정 어떻게 푸냐? 야, 경찰이 이거 어떻게 푸냐? 절대 부정지. 선우야, 절대 부정 어떻게 푸냐? 교정. 교정? 아니, 뭐. 아니, 미적분. 그러니까 뽑아야 될 것 같아. X는요, 그거. X절 편이야. 교점 찾아갖고 위에 있는 거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맞지 근데 이거 절대 부식이야 항상 0보다 크다는데 항상 0보다 클 때야 0보다 클 때를 찾는 게 아니야 그냥 부식이 아니야 계속 그렇지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F 이렇게 그래프 그릴 줄 알 거 아니야 맞지 나 그래프 배웠지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렇게 얘 그래서 뭘 찾는 거야 얘 뭘 찾는 거야 최소값 찾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F에 최소값이 0보다 위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거 풀잖아 아니 했지? 안 했어? 안 해 우리 같은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 맞지? 이과생 맞지? 문과, 문과냐? 문과지?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뭐 들어볼까 봐? 야, 경찰 이거 어떻게 불어? 좀 없거다 어 최소값 어 여봐 여봐 얘 최소값이 얘 최대값보다 크다라는 말 하려는 거 아니지? 조금 상승 야, 상승? 아니 이거 GX인데? 어 GX인데 FX인데 상승 이렇게 최소값이 어 GX의 최대값보다 어 그렇구나. 그럼 진짜 돼? 어, 그건 아니잖아. 아니, 그런 게 없어. 얘 최대값보다 크다? 어, 이것만 되는 거야? 어, 이것만 돼? 얘 F의 최대값이 G의 최대값보다 크네. 얘만 돼? 그건 아니잖아. 이런 것도 될 거 아니야. 해도 F는 여전히 G보다 크잖아. 위에 있으니까. 넘겨? 그렇지. 아, 기억했어. 아, 넘겨. 그렇지, 넘겨, 넘겨. 몇 군데? 경찰 왜 넘겨? 넘겨 뭐가 좋은데? 쪼그리지. F, X, GX를. 어. HX를. 어, 그리고. 이게 그럼 똑같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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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야, 선우야. 그리고 HX 이거 치환하면은 뭐가 좋냐? 얘에 비해서 뭐가 좋아? 보기 편해요. 그렇지, 보기 편하지. 어. 아, 그게 아니고 얘도 둘이 그려야 되잖아. 어. 넘기면. 하나만 그리면 되잖아. 어. 맞지? 어,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그 H. 그래서 HM 찾아가지고, HM 찾은 다음에 걔가 여기 다음으로 푸는 거지, 이렇게. 맞지? 야, 나 맞냐? 근데 이거 그래프로도 풀 수 있는데. 그래프 어떻게 푸냐? 그래프로도 어떻게 풀어? 둘 다 그리는 거지, 뭐, 둘 다. 둘 다 그리는 거야. 둘 다 그리는 건데, 둘 다 그리는 건데 뭘 기준으로? 접할 때 기준으로 바뀌는 거야 대소가 어 얘랑 얘랑 접할 때를 기준으로 대소가 바뀐다고 그래서 접할 때를 찾은 다음에 푸는 것도 있어 아 그래도 너희들 뭐 야 그래도 우리 학원에 1, 2만 애들인데 맞지 얘들아 너희가 우리 학원에 자랑이야 맞지? 안 자랑스러워 근데 일반적으로 K가 많이 주지, 맞지? 그럼 너희 다 넘겨가지고 X식 값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 맞지? X식을 그려가지고 K가 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풀자 또 맞지? 이게 수학출하고 미적분에서 맨날 하는 거야 해도 돼? 괜찮지? 아, 아무튼 이렇게 푼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들아 이런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봤잖아, 이거 봤잖아 원칙은 생각해야지, 원칙은 어 얘 여기보다 크대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 해,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지, 2차원수니까, 이렇게. 맞지? 그래서 얘, F라고 치면은, F에 뭐가 또? F에?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 아니냐. 맞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 맞지? 야, 2차원수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 공식으로 만든 거 아니야. 이상한 거 많이 뜨니까. 그게 뭐야? 판별식이라고. 그렇지. 이거 맨날 꼭지점 구해가지고 이질하는 게 귀찮으니까 아 판별식으로 따지는 거 아니야. 공식으로 만든 거지. 그럼 이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렇게 되면 돼. 판별식 쓰자. 자 판별식은 뭐야?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다 되는 거잖아. 맞니? 어 그럼 이거 찾으면 되지. 자 이거 찾으면 되는데 일단 찾을 때는 나한테 유리하게 바꿔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 맞고. 그럼 이거 찾자 이제. 해탈치 어 표 그릴게. 표 그릴게. 자 표 그릴게. 자 이렇게 해서 봐봐. 1, 2, 3, 4, 5, 6 이렇게 있어. 1, 2, 3, 4, 5, 6 있고 이게 A가 있는 거야. 그리고 B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냐? 말의 경우에서 몇 가지야? 어, 36가지잖아. 빨리 좀 말해줘, 빨리 좀. 어, 어 빨리 집중해서 빨리 좀 말해. 병치랑 딴 생각은 거 아니지? 어. 이리 나와봐. 얘는 누가 그, 얘가, 얘가 A가 잘못되잖아. 맞지? 어, 봐봐. 여기가 A지, 맞지? 여기 A의 제곱을 같이 써주는 거야, 이렇게. A의 제곱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표는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2단으로 겹쳐서. 그럼 여기 4B를 그리면 되지, 여기다가 4B. 여기는 A제곱을 하고, 여기 4B를 쓰는 거야. 그럼 여기 4가 되겠고, 이거 8 되겠고, 이거 12 되고, 16 되고, 이거 20 되고, 24 되는 거니까. 이제 얘가 얘보다 큰 거 동그라미 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그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가 여기, 여기잖아. 여기 되잖아, 여기 되잖아. 다 여기는 이 얘보다 크니까. 그 여기는. 여기서 되겠네,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 여기. 9? 이때부터? 아, 이때부터. 이게 16이야? 어, 이때부터. 25야? 아, 다, 얘가 다 큰. 얘가 큰 거. 무슨 지 알겠어? 어. 표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고, 경험하라고. 맞아? 물론 너가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도 상관없어. 아무튼, 이 표 그리는 거 하나 배워가야겠지? 해서 36번에 올리면 될 거지. 자, 그래서 315번 이렇게 설명할게. 자, 별표 칠 거 있으면, 별표 필기할 거 있으면 별표 필기하고,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고. 알지? 없으면 나랑 같이 떠들고. 선우야, 너는 이 새끼가 왜 이렇게 잠이 많냐? 낮에 잤어. 잠이 많은 게 아니라 낮에 잤어. 낮에 잤다. 그럼 저녁에 뭐 하는 거야? 저녁에 일어나. 아, 저녁에 일어났어? 어,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다음 날 아침까지 또 다음 날 아침까지 이제 살아 있는 거야? 어 그때 설마 게임하는 거 아니지? 어, 뭐해? 어, 농구 좋아한다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구나. 식물 인간이네. 아 그거 말고 우리가 식물 인간이라고 하지? 가만히 안 있잖아. 꽁치지 마. 핸드폰 하냐? 어 뭐해? 소파에 안 돼. 소파에 아 소파에 심어놨구나. 어, 진짜 왜? 왜 선생님을 야려? 야려 진짜. 형아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을 야려? 와 진짜 너무한데 진짜. 응. 맞았어? 맞았지? 아니 작년 너희 선배 새끼들이 왔더라고. 아 그게 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놀러 갔으면은 손이 좀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 오늘 얘기해 오늘 얘기해. 어. 야 놀아. 아니 아예 놀러 오질 말던가. 아, 놀러 올 거면 손이 무겁던가. 뭐 반가운 얼굴이라고 다시 찾아와. 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형철 어떻게 생각해? 아이 뭐 얘기하면 되지 뭐 어렵냐? 응 중학교 어디 다녔어? 중학교 어디 다녔어? 아 이목중? 형아도 이목중이지? 성현이랑 같이 학교 다녔어. 선현아 너 학교 어디 다녔어? 대평중? 어디 갔어? 대평중이야? 여기 선배님들은 없네 그러면? 36번? 야 8개 문자 갈 때 컴퓨터를 일렬로 나열하래. 어 야 일렬로 나열하래.
C와 M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갈 확률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일단 자리 먼저 만들자. 뭐 약속한 또 거 있으니까. 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어. 야, 거기 C와 M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다고 그랬거든? C와 M 사이에? 자, 이걸 우리끼리 이제 이름 좀 지을게. 야, 뭐뭐 사이에 뭐 들어간다를 우리끼리 사이 배열이라고 할게. 뭔 배열? 사이 배열, 어. 야, 이거 다 배워가, 알겠지? 어, 하나로만 풀지 말고 여러 가지 풀이를 시도해보라고. 어, 사고를 확장해야 될 거 아니냐. 좀 실력 있으니까. 사이 배열 푸는 거 몇 가지 얘기해. 찍어봐. 네 가지. 에? 오, 어디로 써? 저번에 했나? 아니, 내가 기억할 리가 없는데? 야, 어떻게 될 수 있지? 야, 너 만약에 이런 문제 뜨면 어떻게 되냐? C랑 M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대. 어떻게 돼? 묶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오, 그렇지. 오, 야, 그걸. 그거 기억하네? 어, 묶음의 아이디어인 거지? 어, 묶음의 아이디어. 또? 또? 하나는? 여섯 건? 여섯 건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섯 건은 또 여러 번 세야 되잖아, 맞지? 어, 그래가지고, 그럼 한 개일 때랑 없을 때 해야 되니까 두 번 세야 되니까 좀 귀찮다. 아, 그래가지고 여섯 건은, 아, 하지 말자.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야, 우리 유현이가 제시한 묶음의 아이디어를 한번 가보자. 묶음이 이런 거지. C와 M 사이에 이렇게. C와 M 자가 들어갈 이렇게 묶음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자, 묶음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4개를 묶었으니까 나머지 4개가 이렇게 있겠지. 해가지고 얘를 묶은 다음에 전체를 돌린 다음에 묶음 안에서 배열하자는 거잖아. 그치? 아, 하자. 야, 여기 하자. 여기 다른 자리네? 맞지? 여기 들어가면 정하자. 몇 가지니? 여섯 가지를 쓸게. 알았지? 그럼 여기에 저거 아무거나 써. P 적자, P. 그럼 여기도 다른 자리니까 5라고 쓰고 하나 적자, 이렇게. 괜찮지? 그럼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 C랑 M 있는데 자리 바꿀 수 있네? 몇 가지야? 두 가지. 아, 잘했어. 어, 이렇게 하고 전체 배열하면 되겠네? 몇 팩이야 전체 배열? 4팩. 뒤질래? 다섯 개인데? 아, 5팩. 5팩이지? 어, 그래서 해가지고 8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맞지? 이게 묶음의 아이디어잖아. 어때? 너희 이렇게 푸냐? 선우 이렇게 푸냐? 어, 형 이렇게 풀어. 형아는? 형아도? 형철이도?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나는 근데 이 풀이 별로 안 좋아하고, 난 이렇게 풀어. 어. 위치로 케이스 풀이하는 거야, 위치로. 어, 되게 계산이 빨라지거든? 위치로 케이스 풀이하면은. 그니까 뭔 소리냐면, C와 M 사이에 두 개가 오려면, C와 M은 이 자리에 있거나, 이 자리에 있거나, 이 자리에 있거나, 이 자리에 있거나,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맞지? 괜찮아? 다른 거 있나? 없어,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자라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야, 여기 C랑 M이랑 자리 바꾸는 게 몇 팩이냐? 뭐, 이렇게 써도 되냐? 맞지? 예. 그럼 나머지는 그냥 배치해도 괜찮겠네? 몇 팩이야? 아, 빨리 좀 말해. 몇 팩이야? 아, 6팩. 자, 이렇게 세는 거지. 근데 어차피 다섯 가지 다 어떻게 했어? 봤겠지? 그럼 하나만 써서 곱하자고. 곱하기 몇 하면 돼? 그럼 되냐? 어, 여기 위치로 케이스 분리하는 거. 되겠어? 아, 똑같다고 우리나. 어때? 뭐가 편해? 위에가 편해? 아래가 편해? 위에가 편해? 아, 그 편한 거 말해줘 그냥. 너희 느낌 물어보는 거야. 위. 아, 위에가 편해? 아, 위에가 쓰면 돼, 알겠지? 야, 됐어, 알겠지? 응. 통계를 한번 내보는 거야. 애들한테. 아, 위에가 편하면은 앞으로 위에 거 위주로 설명하고, 아래게 편하면은 아래 거 위주로 설명하고. 아무튼 내가 위에가 편하다고 했으니까 삐졌어. 어, 일단 필기할 것은 필기해. 내가 먼저 지울게. 자, 사이별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고. 필기할 것은 필기 좀 해. 야, 300이 3번가 왜 300이 3번? 가겠으면? 300이 3번인데, 야, 그, ABC 가위바위보 하는 건데, 그 내가 되도록이면은 너희가 있잖아.
그 암기를 해줬으면은 좋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암기를 좀 하고 가자. 일단 아직 이거 내신용으로라도 아니면 수능용으로라도 암기를 좀 하고 가자고. 이거 일단 주사위 두 개는 좀 뭐 하기로 했어? 어, 표 그리게 됐지? 표 그리는 거야? 자, 표 그리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다음 얘들아, 동전 세 개. 동전 세 개 던지면? 동전 세 개 던지면? 이거 할 줄 알지? 어, 오기념 좀 잡고 가자. 야, 얘들아, 동전 세 개 던지면 경우에서 몇 가지야? 몇 가지야? 동전 세 개 던지면 경우에서? 어, 여기까지. 하면 틀리는 거야? 왜? 외선자리인지 몰라. 그렇지. 어. 정확히 얘기하면은 얘들아, 우리가 다시 한번 원칙을 한번 세워볼게. 원칙은 자, 어디 세워가자. 생물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알겠지? 학생 다섯 명이라 했으면 다른 거라고. 알겠지? 근데 봐봐, 무생물은? 무생물은 빨리 말해. 어, 무생물은 기본적으로 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문자 다섯 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문자 다섯 개 같은 거라고. 알겠지? 어. 그래가지고 이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문제에서 당연히 서로 다른지 서로 같은지 명시하게 돼 있는데, 근데 너희가 허통을 좀 풀다 보면은 존나 불친절한 문제들이 있어. 근데 원칙 세워야 돼. 맞지? 문제 불만을 제기하지 말고 딱 원칙 세우라고. 어, 무생물이야? 서로 같다는 말 다르다는 말 없어? 무생물이야? 그럼 같은 거야. 축구공 다섯 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렇지. 동전 세 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세상에 뭔, 야, 동전은 뭐 특별대우야? 당연히 같은 거야.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어? 그렇게 했을 때, 야, 그럼 동전이 또 다 같거든? 야, 그럼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네 개야. 같은 거라니까? 이거를 다르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어. 알겠어? 그래서 명심해. 동전 세 개 던졌어? 그러면 네 개야. 근데 만약에 어떤 놈이 서로 다른 동전을 세 개 던졌대. 아, 그럼 당연히 여덟 개지. 그때는 동전 세 개가 전부 다 다르니까 케이스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게 되겠지, 이렇게. 당연히 다른 거지, 이거는. 어. 당연히 다른 거지. 이게 어떻게 같아. 이거는 C가 뒤집혀 있고, 이거는 B가 뒤집혀 있는 게 당연히 다르지. 말해. 한 개의 동전을 여러 번 던졌어. 아, 이거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겠다. 야, 근데 봐봐.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 동전 세 개 이거 오개념 좀 확실하게 잡도록 하고. 아, 근데 동전 세 개를 던졌을 때 여덟 개로 세우는 경우도 있지? 언제 얘기해? 언제 얘기해? 확률에서 야, 확률에선 명심해. 같은 것도 다르게 생가요? 무슨 줄 알아? 확률에선 같은 것도 다 다르게 쓰는 거야. 왜? 왜 그래? 왜 그렇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아, 뭐 오기념도 치고 해야 된다. 비율 때문에 그래. 야, 생각을 해봐. 이게 납득이 된다니까, 생각보다. 자, 이렇게 있어. 공이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어. 공이 이렇게 있어. 다 같은 거야. 다 같은 거라고, 얘네 셋은. 알겠지? 말해봐. 야, 동그라미 나올 확률 몇이야? 어, 한 개 뽑아서 7분의 4잖아. 동의하지? 7분의 4야.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한테? 선생님, 어차피 나올 건 동그라미랑 X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2분의 1입니다. 라고 말하면 너희는 그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말해. 어떤 병신이 한 명 왔어. 걔가 이렇게 말했어. 선생님,
로또 있잖아요. 어차피 로또 1등 당첨되거나 로또 1등 당첨 안 되는 거 그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제가 1등 당첨될 확률은 둘 중 하나 2분의 1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맞냐? 안 맞지? 내기할래? 난 내기할까? 내기하자. 내기할게. 자 경철아 분필 던져가지고 여기 맞추면은 내가 100만 원 줄게. 대신 여기 맞추면 너가 나한테 100만 원 줘야 돼. 그럼 어차피 둘 중에 한 군데야. 2분의 1이야 맞출 확률은. 자 게임 하면 할 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마치 이게 확률이 오류야. 누가 봐도 여기 맞출 확률이 높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니까 확률이 진짜 그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봐봐. 같은 것도 다르게 보는 거야 무조건. 그게 바로 라벨 달리기라는 거야. 무조건 다르게 봐야 된다고. 무조건. 왜? 얘가 더 많이 나오는 그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서야. 존나 신기하지 않냐? 내가 여기서 분명 한 개 뽑으라고 할 때 너희 확률 이렇게 쓸걸? 여기 쓰지 않냐? 71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중에 한 개 뽑는다고 하잖아. 맞지? 그럼 여기 동그라미 나와야 된대. 그럼 분자에 뭐 써야 돼? 41 써야 되잖아 이렇게. 맞지? 야, 이게 6에서부터 이미 개념이 시작된 거야. 얘들아 이거 조합 아니냐? 조합이잖아. 맞지? 야 조합 NCR의 뜻이 뭔데? 말해봐 경철이. NCR 뜻이 뭐야? 순열. 응? 아 됐고 그냥 이거 정의 말하라고 그냥. 말해 정의 말이 뭐야 이거? 다른 거. 어 다른. 향아야 이거 정의 말해. 서로 다른 게 좀 맞지? 야, 되게 신기하지 않냐? 향아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N개 중이라고 그랬지. 맞지? 그럼 봐봐. 달라? 다르지 않잖아. 근데 니들 이미 조합 썼잖아. 다르다고 생각하고. 맞지? 그래 너희도 모르게 배운 거야. 비율 고려하기 위해서 얘들이 같은 거더라도 다르게 세자 해가지고 조합을 쓰게 된 거야. 있어? 그래서 확률은 잘 들어? 확률은 비율 때문이야. 비율 때문에 비율을 고려하려면 어쩔 수 없어. 얘가 더 많이 나오는 그거 따지고 싶지? 그럼 같은 것도 무조건 다 다르게 보는 거야.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조합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돼? 어. 야 그래서 내가 지금 동전 3개 녹아달라 그랬지. 만약 이게 경우에서 문제지 그럼 당연히 4가지야. 알겠어? 근데 만약 확률 문제로 바뀌잖아? 그러면은 같은 동전 3개를 던졌다고 할지라도 8개로 세야 돼. 무조건 다 다른 걸로 봐야 된다. 당연하지. 그럼 안 된다니까. 봐봐. 만약에 누가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앞면 1개 나올 확률, 아 앞면이 앞면 3개 나올 확률, 아니 앞면이 1개 나올 확률 할게. 앞면이 1개 나올 확률 이렇게 하잖아? 앞면이 1개 나온대. 그럼 봐봐. 너희 다 이렇게 샌다니까? 8개 중에 앞면 1개는, 앞면 1개는 이거. 8분의 3이야. 이렇게 하잖아. 동의해? 맞지? 다 이렇게 해왔잖아. 근데 왜 그런지는 알아야지. 야, 누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했어? 뭐 개소리야. 얘 같은 동전이래. 같은 동전이래. 같은 동전이래. 아이 그럼 나부터 이거 봤잖아. 아 얘랑 같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정작 앞면 한 개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네. 4분의 1이네. 뭐 개수가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반복할 건데. 근데 꿀먹어 버거는 대박사지. 그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아, 확률에서는 얘가 더 많이 나와.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르게 세줘야 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알겠어? 진짜 중요한 원칙을 배웠어. 확률에선 무조건 같은 것도 다 다르게 세야 돼. 축구공 5개? 다 다른 거야. 동전 3개? 다 다른 거라고. 확률은 경우에선 다 같은 건데. 됐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돼서 한번 했어.
그래서 여기가 확률에서는 같은 것도 다르게 생깁니다에 대해서 배운 거고. 자, 그래가지고 이거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이제 볼 펴봐. 개념도 펴봐. 40페이지를, 아, 이거. 41페이지가 있어, 41페이지. 41페이지를 봐봐. 그, 1번 있지? 확률 철치. 같은 것이라도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유출 쳐. 확률 철치. 같은 것이라도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 밑에 확률의 오류 있지? 확률의 오류, 그 형광펜으로 쫙 쳐라. 그리고 그 밑에 내가 똑같은 설명을 해놨거든? 그거가 헷갈리면은 다시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고. 자, 하도록 하고. 자, 다음 얘기할게, 그러면. 자, 얘들아. 이거 빨리 설명하고 빨리 쉬자. 내가 지금 꼭 배웠으면 좋겠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는 거야. 주사위 중에는 표를 그리자. 그냥 동전 3개 던진 건 노가다 뛰자. 알겠지? 8개 정도 넣어가다는 거 별로 안 어렵잖아. 맞지? 근데 같은 동전인지 다른 동전인지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고. 아, 그리고 이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명이 한 거, 3명이 한 거.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다 암산돼야 돼. 알겠지? 말해봐. 모두 몇 가지 경우 있어? 3명이서 하게 가면. 몇 가지 경우 있어? 몇 가지 경우 있어? 세 명이서 가위바위보 했으니까. 27가지일 거 아니냐. 맞지? 그거 다 케이스 분리해보자. 알겠지? 그럼 케이스 분리해보자. 자, 가위바위보의 결과를 세 개로 케이스 나눠봐. 뭐 있어? 응? 주먹, 주먹, 주먹. 아니, 그 결과, 결과. 결과를 세 개로 딱 카테고리 나눠. A가 이기는 거? 한 명이. 한 명이 이기는 거. 그렇지. 한 명만 이기는 거. 한 명만 이기는 거야. 또? 두 명. 그렇지. 두 명만 이기는 거야. 또? 그렇지. 이기는 거. 그렇지. 이게 가장 큰 카테고리인 거야. 이게. 이거를 다시 나눌 거야. 다시 나눌 거야. 알았지? 야, 한 명만 이기는 것도 나눠봐. 한 명만 이겼대. 나눠봐. 그렇지, 세준이 형이 맞지?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거나 C가 이기거나. 그러니까 내가 다시 케이스가 나눠지는 거야. 맞지? A만 이기고, B만 이기고, C만 이기는 거지. A만 이기는 게 몇 가지 경우냐? A만 이겼대. 세 가지, 어떻게? 그렇지, 주먹으로 이기는 거랑, 가위로 이기는 거랑, 볼이 이기는 거. 맞지? 잘했어. 자, 세 가지. 얘는 쓸게. 가위, 바위, 고. 해서 세 가지. 그럼 당연히 몇 가지야? 세 가지. 몇 가지야? 그래서 한 명만 이기는 거 몇 가지야? 아홉 가지야. 맞지? 다음, 두 명만 이기는 건? A, B. A, B 또? B. B, C 또?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되겠지. 맞아? 그럼 A, B가 이긴 것도 몇 가지야? 세 가지겠지. 또 가위바위보가 있으니까. 얘도 몇 가지야? 몇 가지야? 그렇지. 몇 가지야? 아홉 가지. 맞지? 에? 다음. 야, 비기는 건 뭐 있어? 몇 가지 케이스 있어? 두 가지 케이스. 뭐랑 뭐? 주먹걸. 그러니까 다른 걸로 비기는 거. 또 그렇지. 같은 걸로 비기는 거 보이냐? 주먹걸. 그 주먹걸. 그렇지. 아, 주먹걸. 우리 저거 주먹걸이 뭐래? 가위바위보 있는데. 아이씨 뭐야, 너 진짜. 형아 어디 생각해? 자꾸 주먹걸이 뭐래 진짜. 나도 주먹걸이 뭐래 그러잖아. 다음 해부터 갑자기 애들한테 주먹 가위고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 지금. 얘는 어떻게 생각해? 주먹 가위고에 대해서. 괜찮대. 그 주먹 가위고로 하자. 아 싫어. 내가 가위바위보 갈 거야. 가봐고. 몇 가지야? 세 가지. 다 가위 내거나 다 바위 내거나 다 보 내거나. 다른 건 몇 가지?
여섯 가지. 왜 여섯 가지야? 가위 밑에. 응. 가위 보. 응. 사례가 있는 거. 응. 여기 A, B, C가 있는데 여기다 가위바위보를 배치하는 거지. 몇 팩이야? 3팩. 3팩. 그렇지. 어, 네. 아홉 가지. 괜찮냐? 어. 이거 머릿속으로 다 드러내야 되겠지? 그럼 말해봐. 야, A 가 2킬로 넘기는 몇이냐? 27분에. 27분에? 그럴 줄 알았어. A 가라 그랬는데. 6. 6이냐? 아니잖아. 굳이 A가 이기는 건 이거랑 이거랑 이거. 맞지? 그래, 근데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 거야. 되겠어?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백종철 할 수 있냐? 오늘은 뭐 먹을 거야? 아니, 안 정했어? 먹긴 할 거야? 공부 못 하는데 꼭 저녁을 잘시켜 먹자. 저녁 먹는 시간만 기다리지. 그 재미있지, 난 개꿀 재미있지. 선우정 데리고 공부 좀 해. 네? 어. 저도 안 너도 안 아, 너도 안 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됐다. 하긴, 내가 너 때도 무슨 공부를 하라고 뭐 하지? 지금 800 정도 남았나? 아, 이게 왜 고개를 또 끄덕이냐, 진짜. 어. 그래서 가위바위보 세 명 이거 외우자 이제?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1번과 2번 그거는 다 해결된 것 같아. 이제 A만 이길 확률은 좋은 거니까 27분의 3이니까 9분의 1이겠지. 어, 하고 뭐 어느 한 명도 이기지 못할 확률 비길 확률이네? 3분의 1 해가지고 바로 끝난다.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아이디어를 전수했고요. 자, 신고 갑시다. 어. 6분 해봅시다. 필기할 거 필기하고.
공부를 또 시작해볼까 한번? 공부를 해보자. 공부를 해보자. 35번 갈게. 아, 이거 야, 이거 분할할 줄 아냐? 야, 병철아, 분할할 줄 알아? 형아, 분할할 줄 알아? 응, 할 줄 알아? 야, 팀 짜는 거 할 줄 아냐, 니들? 4명 있으면 막 두 팀으로 짜는 거 막 그런 거 할 줄 알아? 분할 한번 배우고 가자. 몇 번이야? 35번? 와, 배고프다. 와, 향기 좀 난다, 진짜. 잠깐만, 산소 좀 먹고. 배고플 때 이거 먹어야 돼.
일주일. 존나 짧으면서도 존나 길다 진짜. 야 선우야, 오늘 할 줄 아냐? 해본 것 같아요. 해본 것 같아? 유현이는? 팀 짤 줄 알아? 네 명 있는데 얘네 세 개 한 개로 바꾸래. 찌질해. 어떻게 돼? 여기 세 명 묻는 거지. 몇 시야? 4시다. 4시다? 어때? 경찰을 맞냐? 이 네 명 중에 세 명 넣으면 여기 알아서 한 명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굳이 찾을 필요 없다고. 1시에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몇 가지야? 네 가지야? 누가 따올게? 세 명 정하는 게 네 개 중에 뭐 한 개 빼고 정하는 게 그 낫겠네? 그래서 D를 빼면 이게 되겠고 C를 빼면 이게 되겠고 B를 빼면 이게 되겠고 뭐 이게 될 것 같아요. A를 빼면 나머지 한쪽은 당연히 D가 들어갔고 여기 C가 들어갔고 여기 B가 들어가고 여기 A가 들어가가지고 쪽에 나오면 네 가지네. 괜찮지? 여기 1번? 2번? 자 쪼개 줄줄 쪼개 하자. 몇 가지야 여기? 4시 2 하면 나머지 두 명 알아서 들어가겠지 맞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안 되는 거 알아볼라. 경찰이 알아볼라 알지? 선우 아냐? 몇 가지야 이거? 몇 가지지? 유인아 혹시 안 되는 이유 아냐 혹시? 모르지? 하자. 몇 두 개 정할게. 자, A, B가 올 수 있어, 이렇게. 진검다리. A, C가 올 수 있고, A, D가 올 수 있어. 자, A, C가 올 수 있고, A, D가 올 수 있고. 자, A 있는 거 샜으니까 이번에 B, C랑 B, D가 있어. 자, B, C, B, D. 그리고 마지막, C, D가 있어. 그래서 여섯 가지. 나머지 오른쪽에는 아닌 놈들이 들어가겠네? 아닌 놈들? 자, A, B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C, D가 들어가고, 이거는 B, D. 이거 B, C. A, D. A, C. A, B. 이렇게 되네. 맞지? 뭐가 발생했어? 중복 발생했지? 여기 봐봐. A, B, C, D, C, D, A, B. 차이가 없어. 대유에는? 차이가 없어. 그래서 얘랑 얘랑 중복? 얘랑 얘랑 중복. 얘랑 얘랑 중복. 말해. 중복 몇 개씩이야? 두 개씩이지? 야, 수학에서 중복 제거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두 가지 뭐? 나누는 거랑. 나누는 거나 빼는 거 그렇지. 이게 언제 나누는 걸로 중복 제거해? 중복이 똑같은 개수로 있을 때. 몇 개씩 있어? 두 개씩 있잖아. 정확히 얘기하자. 중복이 몇 개 있냐면 얘랑 얘가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중복이 있는 거야. 몇 팩 개? 2팩 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팀 짤 때 구분이 되지 않는 팀 그걸로 하면은 그 개수만큼 중복 제거해줘야 돼. 중복 발생하니까 할게. 이번엔 이렇게 하면 돼. 세 개 그리고 네 개 그거 팀 짜래 한다? 그럼 모두 몇 개냐면 12개에 20개거든? 20개? 20개를 이렇게 팀 짜래. 그럼 여기 20시 3 그럼 17시 3 여기 14시 3 다 넣으라고. 중복 제거하자. 중복 얼만큼 있어야 하나? 400개 똑같은 주머니 개수만큼 있고 또 이거 100개만큼 있어. 되니?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ABCD를
여기에 두 개 넣고 여기 두 개 넣어. 근데 팀명이 X팀이고 왼쪽은 Y팀이야. 중국 발생해? 아니? 안 하지? 왜? 여기 A, B, C, D가 가고 C, D, A, B 저기서 발생한 중국이 이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네? 중국 발생하지 않겠네. 맞지? 예. 분할하래. 두 개 팀으로 분할하래. 무슨 문제가 발생해? 두 개 팀으로 치를 때 몇 개 몇 개 찢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없네.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준다는 거야? 어떻게? 야, 어떻게 팀 찰 수 있어? 형철이? 14. 뭐라고? 14. 아, 14. 그렇지. 또? 24. 아, 그렇지. 오케이. 어, 아니. 맞지? 이렇게 분할해서 있지? 예. 유현아 되냐? 네. 유현아 여기 네 개 넣자. 불러. 다섯 개 있어. 54. 아, 54. 나머지 한 개 들어가겠고. 여기 넣자. 몇 개야? 54.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 팀으로 분할하는 게 총 15가지가 있다는 거지. 자, 세 개 팀 분할하자. 상아. 세 개 팀으로 분할하는 케이스 뭐 있어? 113. 근데 요즘 작은 거 먼저 얘기하냐? 원래 큰 거 먼저 얘기하지 않냐? 311이라고 먼저 하지 않아? 제일 될 수, 가장 큰 거 넣을 수 있는 거 먼저 생각하지 않나? 될 때. 어. 순서대로 써놔야. 순서대로? 써놔야. 어. 하기 편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있으면 113, 12 이렇게. 어, 너희 그게 편해? 그래서 그런 거지. 어, 형아는 그 편, 형아 그도 그 편한 거야? 병철이도? 너도? 유야 너도? 아, 그렇구나. 나만 다르네. 나는 제일 앞에 제일 큰 거 먼저 해간 다음에 뒤로 나갔는데. 아씨, 서로 좀 다르네. 아씨, 그럼 삐지는데? 아, 안 되게 삐졌다, 얘들아. 아, 됐어, 자습해. 아유, 그니까. 어, 이거 낙수효과라고 한단 말이야, 낙수효과. 줄여 나가는 거 제일 큰 것부터. 아, 바꿔! 내 나이. 어? 똑같이 하네. 어, 그래서 똑같이 그렇지. 어. 농담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맞지? 응. 나중에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잖아. 야, 선우야, 너는 내가 꿈을 안 물어본 것 같다. 꿈 없네. 꿈 없어? 돈만은 됐어. 돈만은 됐어? 차라리 대통령을 하지. 그 제일 어려운 건데? 대통령 욕 너무 많이 먹는다. 대통령 욕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살겠지. 항상 반대파 같지. 아, 오래 살겠지. 선생님 꿈 물어봐. 선생님 꿈. 선생님 뭐셨어요? 아, 내 꿈이 뭐냐고? 아니, 왜 뭐이셨냐고 물어봐? 난 아직 꿈 많은 청년이야. 왜 착각하는 거지? 나도 꿈 아직 안 이뤘어. 화이팅. 꿈은 들어보고 화이팅을 해야지, 새끼. 물어본다면 듣지도 않고 화이팅을. 경찰아, 물어봐. 뭐라고? 안 들려, 이거. 안 들려, 이 자식아. 어, 물어봐. 로봇. 로봇가 될 거야. 그게 내 6살 때 꿈이었어. 그치? 만화에 나오는 로봇 너무 멋있는 거야. 로봇을 꿈꿀 수도 있잖아. 맞지? 너희 로봇가 꿈이었던 적이 없어? 아, 로봇을 꿈일 수도 있지. 아, 평창아, 너 유치원 때 꿈, 뭐 미래의 장래 희망을 그리세요 하면 뭐 그랬어? 운동선수? 축구, 야구. 축구? 아, 그렇구나. 아직 안 늦었어. 어, 뭐, 아, 아직 안 늦었어. 아, 안 늦었다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지.
어졌어? 아닌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손흥민도 토트넘으로 이적한 게 20대 초반이었나? 안 줬는데? 형아, 너 어제 누굴 보였어? 유치원데요? 어. 어, 너도 왠지 로봇 같은데? 그때는 피겨 선수? 아, 김연아를 보고 자랐나? 아, 그때 김연아가 있었나? 아, 그렇구나. 피겨 선수였구나. 근데 왜 현실에 벽이 부딪혔어? 돈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어, 현실적으로 변했네? 아, 그럼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하면 되겠다. 알겠지? 한 45 먹고. 근데는 몸이 안 떨어진다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한 뉴스에서 나오지 않을까? 40살에 피겨의 꿈을 이룬 향아 해가지고. 괜찮네. 나중에 뭐 먹고 살 거냐 근데? 야, 밥 먹고 살 거야? 누가 준대? 아, 너 줄 거 같아? 어, 나 식물이잖아, 성우야. 소파에 계속 식물이 있어, 알겠지? 누가 뭘 주겠지? 어. 야, 나중에 만약에 너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거든? 갑자기 누가 전원탈을 시켜준대. 죽을래? 죽을 거야? 전원탈 뭔지 알지? 그냥 자기 선택에 의해서 죽는 거야. 할 거야, 그러면? 야, 그거 팔고 있는 거 아니야, 유럽에서? 응? 유럽에서 그거 뒤질 수 있는 의자, 편안하게 뒤질 수 있는 의자를 팔고 있거든? 3천만 원에? 어때, 살래? 근데 그게 편안하게 뒤지는지 어떻게 알아? 어, 그건, 그거? 죽어봐야지. 과학적으로 그렇다는데? 그거 뭐지? 일단 가는 의자가 있는데 뭐 관같이 생겼어. 근데 관인데 되게 최신식 관처럼 생겼어, 이렇게. 뭐 만화 영화 보면은 뭐 냉동인간들 같이 있는 뭐 그런 거잖아. 어, 거기 이제 편안하게 앉아있는 거야. 그럼 거기 이제 거기 있는 산소 농도를 이제 줄이나 질소 농도를 갑자기 올리면, 아니면 산소 농도가 점점 부족해지면은 졸리잖아. 그래서 수면에 빠지면서 그냥 가버린다. 그 정도면 편하지 않을까? 어, 그걸 3천만 원에 판대. 어떻게 보면 다섯 명에서 공동 구매할까? 이러. 아, 이러고 내가 공용 구매하자고. 네. 많이 깎아주겠지. 사는 것만인데요? 사는 것만? 쓰고 돌려주는 것만. 야, 이봐. 사람 뒤지면은, 똥오줌 막 다 흘러내리고 막 그러는데. 맞아요. 야, 그대로, 야, 그 채로 막, 그거 채로 묻지 않을까? 씻으면 되지. 그런 게 너무 비싼가? 아, 근데 중국에도 그런 걸 판대. 중국에도. 뭐, 내가 자살하려고 뒤져본 게 아니야? 내가 뒤져본 게 아니야? 뭐라 하지 마! 아, 그 내일 그냥 인터넷 보다가 뉴스 보다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더라고.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먹으면 한 방에 죽는 약 판대. 편안한 게 이거. 1,500원. 어때? 어때 어때? 살 거야 살 거야? 차라리 3,000 주고. 어. 아, 진짜? 그러면 지금부터 짓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겠네. 그러니까 1,500 쓰고 그 약을 먹을 바에 2,000 넘어와서 3,000을. 어. 와서 어. 아니지, 1,500으로 열심히 노는 거지. 근데 입증이 안 됐잖아요. 편하게 죽는지. 그 의자는 입증 됐나? 그리고 죽을 수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 의자는 확신이 있나? 죽는다며. 어. 아니, 친구 하나 먼저 보는 거지, 진짜 중간. 반쪽에서. 그래가지고, 아, 죽는구나 해가지고 같이 따라주면 되지. 어. 약효 딸려서 같이. 장인데 어떻게. 약효 딸리면? 둘이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살아야지, 그때부터. 친구. 아니, 손잡고. 아니, 중국 거라서 살짝 불안하긴 안 하지, 맞아? 아무튼, 그렇더라고. 아무튼, 너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좀 가. 갈 수 있지? 생각 왜 나 남았잖아. 응? 수능 몇 일 안 남았잖아. 지금 첫 잘 때가 아니야. 맞지? 지금 감자탕 먹을 때가 아니라고. 먹어야지. 먹고, 먹기만 하잖아. 너 먹고 공부했어, 안 했어? 숙제했어. 숙제했어? 숙제가 무슨 공부야. 뭐,
그 전까지 뭐 했어? 왜 뭐 했어? 재훈이랑 놀았지? 아, 맞았어. 그렇구나, 미안하다. 진짜 말하지 그랬어. 내가 쓰레기가 되잖아. 최태 선생님들 잘 지내죠? 그거 인터넷으로 하는 거. 아, 인터넷으로 하는구나. 아, 최태 인터넷으로 해? 오프 안 해, 그래, 지금? 아, 씨, 개꿀이네. 그렇구나. 놀러 가야 되는데. 선생님, 최선 놀러 가야 되는데. 어? 영어 배우러? 너만 배우냐? 아니. 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 나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지금 21세기인데 영어 필요야, 필요해. 필요하잖아. 화이팅. 어. 맞아. 아, 영어 배워야 되네. 내가 선생님 수능 영어 3등급이었거든? 한 문제 차이가 3등급 됐는데. 네. 2등급으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어째 너희만 등급 올리냐? 지금 수능 보세요. 어? 수능 보세요. 봐야지. 어, 봐야지. 무조건 미친. 어, 수능 봐야지. 그래, 너희 등급 한 개라도 떨구지. 아. 그치? 네. 어, 너희 등급 떨구러 가려면 내가 무조건 봐야지, 무조건. 아저씨는 봐. 아, 그건 안 되지. 야, 너희가 이 꼬라지고 나오는데, 맞지? 뒤에서 서는 저 새끼는 계속 화이팅 이질 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위에서 내가 깔아줘야 돼? 어. 아, 그럴 순 없지. 대답을 예쁘게 좀 똑바로 해주면은 나도 기분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네. 깔아줘야겠는데? 사장님들, 너가 자꾸 이따구로 나오면은 깔아버려야지.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알지? 선생님 원래 과학 선생이었잖아. 말했어? 너 과학 선생이야. 과학을 잘한단 말이야. 근데 과학인데 가서 수학으로 도망치는 줄 알아? 먹고 살려고. 맞지? 어, 얘들아, 열심히 하자. 아, 너무 딴 소리가 너무 길었다. 정신 차려보니까 딴 소리만 하고 있었어. 야, 빨리 생계 분할하자. 빨리 생계 때 분할하자. 야, 살릴이래. 아, 니가 한 번 거 맞춰야 해, 빨리. 너 어떻게 분할할 수 있어? 두 개. 어, 두 개 한 개. 맞지? 어. 봐봐, 이거 줄여나가는 거지. 봐, 좋지 않냐? 어. 이게 더 좋지 않아? 미안해. 강의에서 미안해. 자, 이게 두 개가 있네. 하자, 그러면. 얘들아. 이 늦차 몇 개야? 5지3? 맞지? 그럼 나머지 두 놈은 그냥 알아서 각자 팀 해 하면 되잖아, 맞지? 한 가지? 근데 가끔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뭐 이씨를 쓰더라고, 이거 있고. 근데 얘랑 얘랑 같은 주번이니까 2팩분의 1 해가지고 하면은 너 어차피 약분되니까 얘 하자. 야, 병철아, 네가 세라, 이거 너희 거 몇 개 정해? 50. 어, 여기는? 어, 근데 얘랑 갔네? 그래서 얘랑 갔네? 몇 개야? 15. 어, 15. 그래도 몇 가지야? 팀 짜는 게? 아, 맞지? 25가지? 어, 25가지라고 이렇게 25가지야. 그러면 얘들아,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이걸 좀 외울 수 있냐? 그럼 외울 수 있냐? 5개를 3개로 팀 짜는 거는 5, 3에 25로 외우면 되는데, 5, 3에 25. 외울 수 있지? 5, 3에 25. 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다 써? 분할하면? 야, 분할하는 거 어디다 써? 분할하는 거 어디다 써? 언제 써? 야, 이때 많이 쓰지 않냐?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 함수에 했을 때 제일 많이 쓰지 않냐? 어. 어. 야,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대. 밀리장이 다 선택을 받아야 돼. 맞지? 이거 어떻게 돼? 현우, 어떻게 돼?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에서 어떻게 돼? 몰라? 까먹었어? 형철아, 어떻게 돼? 아, 이거 누가 나해? 그럼 어떻게 누가 나해? 그럼 어떻게 누가 나해? 빨리 나와. 물을 들고 가야 돼, 빨리. 어. 어, 무조건 하나씩 주는 거야, 가지고. 어, 하나 주는 거. 5G3? 어, 5G3? 그치, 뭔 소리야? 무조건 하나씩 줘야 된다고? 그게 뭐 개소리지? 못 알아들었어. 너가 나. 너가 나? 형아, 어떻게 해? 순간에.
저게 정답이거든? 맞아요. 어떻게? 이 다섯 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다섯 개를 세 개로 맞지? 분할한다고 세 개로 세 개 팀으로 분할하는 거지. 유현아 분할할 수 있겠냐? 너 다섯 개를 세 개로 분할하는 게 몇 가지라고 그랬어? 25. 그렇지. 어 이거라고 그거 그냥 외우는 게 좋다고 그거. 53에 25. 알겠지? 외워. 그래서 얘를 세 개로 분할하는 거지. 분할한 다음에 한 개씩 나눠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분배. 근데 이게 분할 분배거든? 이 다섯 개를 세 개로 분할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 3일 2일. 그래서 얘가 25가지가 되는 거고. 분배. 그럼 봐봐. 예시한 개 쓸게. 자, 이렇게 분할했다 쳐봐. 그럼 나눠주면 되잖아. 얘 세 군데 갈 수 있고, 얘 두 군데 갈 수 있고, 한 군데 갈 수 있으니까. 몇 팩이야? 300이 된다고, 어떡해. 맞지?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세야 돼. 그냥 25까지 할 때. 네, 경찰아? 분할 빠지지 않았어요? 분할? 아, 근데 있으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집합의 분할이랑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것들이 다 빠지긴 했는데, 근데 그 용은 안 쓰잖아. 근데 해야 돼. 응. 이 찢는 것 자체, 팀을 짜는 이 상황은 1학년 때 있어. 그래서 해야 돼. 그래서 분할 말고. 아. 그럴 때. 아, 노가다 붙어야 돼. 진짜로? 이거 어떻게 노가다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노가다 해? 안 돼. 분할 해야 돼. 335, 336, 337 이거 분할 문제 나오니까 분할하는 거 연습해라. 하나만 더 연습하자야겠지? 야, 팀 짜는 거 한 개만 더 가르쳐줄게. 팀 짜는 거? 야, 팀 짜는 거. 자, 고정의 아이디어를 좀 봤으면 좋겠다. 봐봐. 고정의 아이디어. 내가 역시 마찬가지로 A, B, C, D가 이렇게 있다 쳐봐. 따라와봐. 자, 두 개 두 개 팀으로 한대. 그 역시 마찬가지로 41을 200 분의 1로 하면 나누면 되겠지. 되겠지? 근데 봐봐. 이 생각할 수 있지? 원순열이랑 비슷하거든? 야, 어차피 A는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되지 않냐? A의 위치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말해. A가 갈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렇지.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있냐 없냐? 없잖아. 그러니까 아, A 받고 1이라고 쓴 거야. 이렇게. 차이가 없으니까. 유나 보고 있지? 그러면 이제 주머니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 얘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놈 한 놈만 정하면 되지 않냐? 몇 가지야? 30. 그래서 세 가지를 쓸 수 있다고. 됐냐? 아. 한 번 더 연습하자. 이번에는 A, B, C, D에서 A랑 B가 다른 팀에 있어야 된대. A랑 B가 다른 팀에 있어야 된대. 할게. 자, A 먼저 고정하자. A 몇 군데 갈 수 있어? 한 군데. 그렇지. 1, 2라고 쓰고 아무 데나 갔고 B랑 다른 팀이래. 그럼 B는 몇 군데 갈 수 있어? 그렇지. 한 군데. 해가지고 B 손에 가. 그럼 이제 다른 자리잖아. 이제 그럼 배치하면 된다고. 몇 팩이야? 근데 이 두 가지 이렇게 생각. 알겠지? 고정의 아이디어도 있어. 여기까지 다 이해해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해야만 될 것 같아. 아, 나만 하니까 너무 심심하다. 아, 귀찮아서 못하겠다 이제. 야, 그 빨리 해봐. 335번부터 337번까지 해봐. 335부터 337까지 해볼까? 시작. 얘가 부르면 죽어 넌. 너만 부를 거야, 그렇지? 헷갈려?
질문 있으면 해도 돼. 치고 그거 좀 써놔. 그림 좀 그려 임마야. 그림. 그림 그려야 얘가 다른 집단인지 같은 집단인지 보인다고. 알지? 그림 좀 그려. 봐봐, 여기 A랑 B를 포함해서 8명 있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애를 뭐 4개 6개 쪼개래. 그래가지고 너가 지금 쓴 게 지금 분모 구한 거지. 어. 17사가 되는 거고. 17사가 되는 거고. 아니 얘가 같은 조에 있어야 된대. 같은 조에 있어. 했냐 벌써? 아니 수술해서. 아 진짜? 아 뭐? 얘가 같은 조에 있어야 된대. 느낌 뭐냐? 뭐래? 같은 조에 있어야 된대. 아, 생각 든 거 있어? 묶어. 묶어? 케이스 불려. AB가 같은 조가 되려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둘 중 하나야. 그렇지? 나눠서 해가지고 이거 올리자. 한다? 케이스 불러야죠 이렇게. 야 여기는 AB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AB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 가지. 아 알겠어. 됐어? 그래. 94야? 아니 죽자. 9명을 4명, 3명, 2명으로 치지라 그랬는데 9명을 역시 이해 못했네. 야 빨리 여기다 빨리 봐봐. 이 돌탱크야. 자 여기서 9명 있지 맞지? 얘를 4명, 3명, 2명으로 쪼개. 넌 여기에 넣어. 여기에 4명 넣으면 이게 전체 분할이냐? 아니, 뭐 그 나머지 5명은 안 분할해? 근데 또 여기 쳐 넣을 때 또 9명 중에 또 3명은 또 뽑아? 사람이냐? 몇인데? 50.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까지 하면 나머지 애들은 여기 들어가야지. 하, 저 새끼 진짜 어떡. 안 되겠다, 소중량 먹여야겠다.
그래, 성민아 또 오기념 있냐? 표정이 다음 표정이 다 했네. 벌써? 그리네. 나 다음 답지 있나? 나도 이건 답지가 아니라. 아니 같이 확인 같이 확인하자. 같이 있냐? 36번 정답 몇이야? 9분의 1. 9분의 1? 335번은? 3번. 3번. 337번은? 4번. 4번, 어. 337 풀게, 337. 아니야. 아니, 풀면은, 남자 탁구 선수가 4명 있어. 남자가 4명 있어. 이렇게. A, B, C, D. 근데 여자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 있잖아. 분모는 뭐냐면 두 명씩 네 개 줄 짜래. 제발 부탁이야. 분할은 그림 그려. 알겠지? 경우에서는 다 그림 그린다고. 그림 그려야 얘네가 같은 집단인지 다른 집단인지가 보인다고 이렇게. 자 일단 분모 먼저 할게. 분모. 분모. 하나 더 차. 몇 개? 82. 여기. 62. 그리고 여기. 42. 그리고 여기. 알아서 들어가겠지. 자 몇 개 있어? 네 개네? 중목 몇 개 있어? 300개만큼 있겠지? 가격대 1. 맞지? 분모야. 자, 분자고 할게. 분자가 뭐냐 그랬냐면, 남자랑 여자가 한 개씩 있는 조가 두 개. 봐봐. 풀게. 남자 1, 여자 1. 이렇게. 남자 1, 여자 1. 리 있는 조가 두 개. 이렇게 그리라고 그림을. 그리고 이게 두 개만 있어야 된대. 그 말은 여기 남자 몇 개? 두 개 있어야 되고 여기 여자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형식. 그림 그려야 된다. 무조건. 늦게? 자 여기 늦게. 늦게? 뜬다? 남자 늦자. 원, 투, 쓰리, 포. 41. 괜찮지? 해서 쓸게. 하나. A 적고. 아 여기 넣자. 몇 개? 31. 해서 B. 아 적으면 지옥 간다. 왜 지옥 가? 주먹이 갔지? 뭐 발생해? 중복 발생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 이게 주머니가 같을 때 중복 발생한다고.
그래서 중복 제거해야 돼. 몇 백분의 1? 100분의 1. 알겠지? 됐고. 여자 넣을게. 넣자. 40? 1. 그래서 여자 넣어. 이렇게. 여기 여자 넣어. 30? 1. 그래서 2 넣었어. 이렇게. 그리고 같은 주머니니까 200분의 1.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왜? 이건 아니지. 이미 남자가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 다른 집단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거 하면 안 돼. 구분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야. 남자가 들어간 순간부터는 다른 자리야. 그냥 고배 원칙 쓰면 된다고. 됐다. 맞지? 끝. 외세. 나머지 남자 두 명 여기 들어간다 한 가지. 나머지 여자 여기 들어간 것도 한 가지.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끝이야. 어, 이게 분자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한 거, 맞지? 우리가 전, 내가 제발 부탁이야. 맞지? 분할은 뭘 그려? 그림 그려. 아, 그림 그리려고, 이거 그리려고, 이거. 주머니 그리려고, 주머니. 이거 주머니 그리려고. 그래야만 같은 주머니인지 다른 주머니인지 보인다고. 특히 같은 주머니일 때 중복 조심해. 알겠지? 중복. 중복 조심. 중복 조심. 우리가 분할을 딱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고. 자, 이거에 관한 논리들이 이게 어디 정리되냐면 어디 정리되냐면 어디 있지? 또 잊어버렸나? 아, 이게 아, 28페이지 같은데, 28페이지? 야, 28페이지 찾아봐, 28페이지. 28페이지. 저번 했네, 28페이지. 야, 형 앞에 데이트 뒤질래. 했네? 뭐야, 했구만. 아, 말을 안 해. 자, 반드시 그 28번, 28페이지를 꼭 여러 번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고, 다음 거 할게. 10분 남았냐? 아, 10분? 이번에는 348번 갈게. 348번. 자, 원주 플러스 삼각형 깼어요. 자, 이거 다 외우자, 이거. 뭐 할 거냐면, 1번. 그냥 삼각형. 그냥 삼각형 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2등변 삼각형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정삼각형 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둔각 삼각형 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예각 삼각형 되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 직각 삼각형 되는 거. 자, 여섯 개. 다 세볼게. 자, 원주 이렇게 있어. 아, 어디 이렇게 있어? 해서 이렇게. 맞아? 이렇게. 자, 여기에 점이 이렇게 바뀌어 있대. 점이 바뀌어 있대.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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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분 돼 있어, 등분. 됐고, 저 자, 여기 원주 위에 8개의 점이 있거든? 3개 이어가지고 삼각형 만들래? 알겠지? 자, 삼각형 먼저 셀게. 삼각형은, 8개 중에 3개 고르면 돼. 되겠지? 당연히 서로 다른 점이야. 동의하냐? 유연아? 빨리 외워. 자, 2등변 삼각 먼저 할게. 2등변 삼각형. 2등변 삼각형은 첫 번째, 꼭지각으로 케이스 분리하는 거야. 꼭지각. 꼭지각 케이스 분리. 꼭지각이 뭐냐? 다 알지? 2등변 삼각형에서 변수 같은데, 모이는 직각을 꼭지각이라고 해. 자, 이렇게 케이스 분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어떻게 되냐면, 얘가 꼭지각이 될 때 이등변 삼각형 다 세는 거야. 하자. 얘가 꼭지각이 이등변 삼각형은 한 개. 두 개. 세 개. 괜찮니? 세 개야. 그러니까 이거 꼭지각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이 세 개라고. 맞지?
근데 이 그러면 이걸 꼭지값으로 하는 것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꼭지가 2dimensional 센 다음에 곱하기 점의 개수 해서 8개 해가지고 24 이렇게 세는 거야. 필기할 필요 없어.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그 개념들 다 있어. 알겠지? 정삼각형 쓸게. 아, 정삼각형은 노가다야. 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든? 노가다 떼야 돼. 근데 여긴 정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정확하게 같은 그 꼭지값, 꼭지점 안에 같은 점의 개수가 와야 되거든?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노가다 떼서 세야 돼, 직접. 자, 둔각삼각형 쓸게. 야, 둔각삼각형 쓰는 거 그냥 아이디어 암기해야 돼. 1대1 대응시켜야 되거든? 자, 얘는 성냥개비 케이스 분류야. 성냥개비 케이스 분류. 성냥개비 케이스 분류. 뭔 개수리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줄게. 자, 성냥개비 케이스 분류가 뭔 개수리냐면 자, 성냥개비야. 성냥개비야? 하고, 성냥개비 하고 우리가 알아. 그 지름을 중심으로 오른쪽에서 골라내면 둔각삼각형이야. 동의하냐? 그래서 생각해봐. 빠짐없이 셀 때 그냥 아이디어야. 암기를 해야 돼. 얘를 골랐다 치고 오른쪽에 있는 점들 중에서 두 개의 점을 골라주는 거야. 그래서 32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골라주잖아? 그럼 이런 둔각이 만들어진다. 만약 얘랑 얘를 고르면 이런 둔각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 성냥개비의 여기가 삼각형의 하나고 나머지 오른쪽 반응에서 두 개 골라주는 거야. 알겠지? 30. 그러면 성냥개비 하나당 세 개씩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성냥개비를 세는 거야. 성냥개비 케이스 몇 개 있게? 저 성냥개비 몇 개 그릴 수 있게? 여덟 개. 그렇지. 8개야. 곱하기 8,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소리 알겠어? 그럼 이렇게 빠짐없이 셀 수 있대. 이거 그냥 암기하자, 알겠지? 내신용으로. 직각삼각형 쓸게. 직각삼각형 어떻게 돼? 지름으로 케이스 불러야 돼, 지름으로. 지름으로 케이스 분리하는 거야. 봐봐. 원주각의 성질이지. 지름 하나 잡아놓고 나머지 점들 중에서 한 개 고르면 무조건 직각이야. 무조건 직각. 원주각의 성질. 이렇게. 그래서 이 지름에 대해서 나머지 점들 고를 때마다 직각삼각형이 한 개씩 대응. 몇 개?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그래서 여섯 개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지름이 몇 개 있냐? 지름 몇 개야? 네 개. 네 개. 해서 곱하기 4 푼. 알겠어? 자, 마지막. 얘가 삼각형. 좀 까다로워. 노가다 떼야 되거든? 그냥, 그래서 잘 묻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하자. 여섯 번. 봐봐. 전체 삼각형은 케이스 무조건 나눠줘, 이렇게. 무조건 나눠줘. 직각과 누구? 직각이랑 둔각이랑. 그렇지. 얘가 얘랑 얘는 말해줬잖아. 그러니까 전체 개수에서 두 개 빼라고. 알겠지? 그럼 다 셀 수 있어? 경찰 되겠냐? 해서 그거 있는 거 다 세면 돼. 그 행운을 빌게. 페이지는 개념지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 26페이지야. 26페이지에 형광펜으로 체크해놔. 26페이지 형광펜 체크해놔. 다 적어놓은 거니까. 선우 이 자식아, 너는 화색이 진짜 348번에 나 한 발 적어놔. 페이지 봐도 페이지만 몇 페이지냐?
26페이지라고 해 적어놨던 거. 되겠지? 됐다? 쉬고 가자. 10분 해 봅시다.
죽여라. 응? 공부 못하자 전형적인 특징인 핸드폰 하고 있었네. 물론 나도 그런 말 적을 건 없지만 나도 핸드폰 하다 왔거든. 유연, 너 언제까지 게임 언제까지 할 거냐? 예? 게임 언제까지 할 거야? 그냥 몇 가지? 얘들아 이제 뭐 아이디어 다 알려줬거든? 그냥 잘해라 이제. 다 하겠지. 믿을게. 질문 받을게. 질문 받는 동안 자기는 이제 풀면 된다, 확률? 확률 어디부터 풀면 되냐면 풀어, 그 82페이지부터 쭉 다 풀어봐. 82페이지부터 쭉 다 풀어봐. 1단계 안 해야 돼. 1단계 해야지. 넌 1단계 먼저 풀어. 질문 받을게. 경철이 질문 먼저. 볼 블록 번호 197. 197. 아. 어? 야 소빈아 정신 차려라. 140. 140. 아 146. 204. 끝? 어, 땅아. 114. 114. 193. 193. 216. 107번이요. 어. 107번 어. 걔 쉬운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 응, 그렇지. 야.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야, 그럼. 근데 소주. 107번? 정말 불러 임마. 107번. 어. 107번? 또. 야, 불러, 빨리. 107번이 어디 있고. 응? 그건. 그건 된다고? 해볼게. 야, 뭐 좀 자기 질문 아니면 공부해. 고3이니까 효과 시간 효과적으로 쓰자고. 자, 107번부터 갈게. 107번 학교에 있는 10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를 수 있다. 10개의 계단을 오르는 거? 그러니까 예시를 들러보면 이렇게 되지 않냐? 예시를 들으면 이런 거지. 뭐 이거잖아. 2, 1, 1, 1 뭐 해서 뭐 2, 2, 1 막 이렇게 하는 게 10개 계단 오르는 거잖아. 그 예시 들다 보니까 케이스 분류가 될 것 같은데? 그 두 칸씩만 가는 게 맞아? 두 칸씩 네 번 가고 한 칸씩 두 번 가는 게 두 칸씩 세 번 가고 한 칸씩 네 번 가고 두 칸씩 두 번 가고 한 칸씩 이렇게 여섯 번 가고 두 칸씩 안 가고 이렇게 여덟 번 가고 아니면 다 1, 1, 1, 1, 1, 1, 1, 1, 이거 말고 다른 공식이 있다고?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풀 수 있어. 알았어? 알겠어. 나는 다른 공식은 나도 모르는데 이거 쉽게 푸는 게 있다고? 107번 됐고, 그럼 114번. 114번. 형. 형아, 114번은. 체리의 어느 한 지점이라도 거쳐가지고 이동하는 최단 경로에서? 그려볼게. 형아, 이거 뭐가 주문이야?
어. 밥이 계속 230이 나오는데. 어. 진짜? 이거 일단 이거는 이거 갖다 찍고 데려오는 문제잖아. 이거는 대응시켜서 풀거든. 이렇게 대칭해가지고 어 대칭을 시켜 이렇게 대칭을 시켜 이렇게 1대 대응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 B 프라임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냥 최단 거리를 구하면은 그게 놀랍게도 이 중에 하나 찍고 가는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거든. 해가지고 몇 팩이냐면 10팩을 4팩, 6팩으로 나누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넌 230이 나온다고? 네. 일단 이거 1대1 대응 알아도 알겠지? 찍고 오는 거는 얘 대칭시킨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 세면은 놀랍게 그 예를 들어서 한번 1대1 대응 시켜볼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건 뭐에 대응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응해. 괜찮아? 맞는 거네. 너의 계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대응 시켜. 네 계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내가 뭐 오류를 찾아줄 것 같은데. 계산 과정 들어볼래 뭐? 들어보자. 들어보자. 여기 좌표 좀 적어야 되냐? 점 세 개를 그냥. 알파벳 다 가버렸어. 그 D랑 C 사이를 각각을 그냥 알파벳 하나 그냥 저 세 개만 알파벳 한 번만 두고 나머지는 그냥 A에서 D 가는 거 A에서 알파 가는 거 이렇게 다 A에서 D부터 C까지 다 쪼개서 A에서 거기까지 가는 경우랑 거기서 B까지 가는 경우랑 해서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하게 돼. 그럼 내가 일단 A, B, C라고 쓸게. A, B, C, D라고 쓸게 맞지? 그래서 너는 일단 뭐 A에서 일단 A를 거쳐가지고 20A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점만 하는 거지? 네. 하고 그럼 A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지? B 가는 거 말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A에서 B 가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B, 라지 B 가는 거? 근데 그 중복 있지 않냐 이런 게? 맞지? 그래서 저는 아예 A 찍고 B 찍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 저 다섯 종류 다 쪼갰어요. A에서 저기 가는 거 다섯 개랑 그 저 다섯 개에서 B 가는 거 하면은 그래서 그 다 따로 계산해서 다 각각 다 더했어요. 그러니까 A에서 20A 갔다가 바로 B 가는 거 아니면 A에서 20A 갔다가 그러니까 너는 한마디로 20A만 가는 거 생각하는 거야? 네. 20A만? 그렇지. 그리고 스몰 B만 가는 것이고. 네. 와, 그러면 A, B 가는 건?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A A, B 가는 건? 저 3번에서 CD에서는 뭐 스몰 A에서 스몰 C를 가는 건 하나밖에 없고 이런 식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만약에 그 A에서 B 찍고 가면은 일단 스몰 A에서 A 대문자 A에서 스몰 A 가고 거기서 이제 B를 찍고 오는 경우 그냥 B 스몰 B에서 대문자 B로 가는 경우 해서 보냈어요. 어차피 곱할 거니까 1은 곱하나 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아니 이해 될까 말까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대응시킨다는 거니까 결국에 이런 느낌인 건가? A, B 지나는 거? 그리고 AC 지나는 거, AD 지나는 거, AE 지나는 거? 네. 너 이렇게 케이스 나온다는 거야? 네. BC 지나는 거, BD 지나는 거, 그리고 BE 지나는 거? 네. 되게 좋은 생각이다. 존나 참신하네? CD 지나고, C 지나고, DE 지나고, 맞지? 그리고 여기는 얘로 바로 직행하는 거, 맞지? 네. 근데 셌는데 이게 개수가 이상하게 나왔다고? 네. 존나 참신한데? 그럼 해볼까? 내가 세워보지 뭐. 여기로 가는 게 그러면 이제 한 가지네 일단. 네. 네, 한 가지가 되는 거고, 한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B로 가는 게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네? 네. 그래서 열 가지가 되겠네? 열 가지? 그럼 이제 A에서 C로 가는 것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여섯 가지네? 여섯 가지.
A에서 D로 가는 걸 유도하는 건가? 세 가지. 네, 한 가지. 이런 거든구나. 해볼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오래 걸리던데. 오래 걸려? 아, 또 다른 문제 별로 안 걸리네. 여기도 여섯 개 남았네. 여섯 개. B로 가는 거.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3, 3, 3 이렇게. C에서 가는 거 여섯 가지, D에서 가는 거 사 가지. 여기는 6, 3이야. 6, 4, 5. 별로 안 걸리겠는데? 괜찮아? 그리고 CD. CD니까 여기까지 가는 게 여섯 가지. 여섯 가지? 그러니까 여섯 가지 이렇게. 근데 이거 3이 있어.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열 가지 해서 그리고 아 마지막에 E, E가 없나? 근데 A, A도 있고 B, B도 있고 C, C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네, 그것도 있네. 아, 에이, 그, 아, 그, 말해주길래 썼다. 아, 빠져가지고 말해, 진짜. 왜 이렇게 빠졌냐? 자, 이제, 뒤에서 2까지 하면 되는 거지, 거 됐고, 그러면 A, A 해야겠네. B, B, C, C, D, D, E, E. 해야 되지. 자, 얘는 A 갔다가, A에서 나오는 게 15가지? B, B로 가는 거? 30까지? CC로 가는 거 36까지? 얘는 대응이네? 대칭이네? 15가지 괜찮지? 그러면 이게 45 이거 해가지고 90 126? 126 그럼 이거는 10 이거 20 자 이거 하면 18 9 3 18 6 그리고 10 야 그러면은 27에 30 여기가 24에 34 64 84 210 210 A 갔다 B 갔다가 C 갔다가 D 가는 것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A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D 갔다가 꼭 당연하지? B를 갔는데 또 다시 갔다. B를 갔다가 그냥 CD 중에 그냥 CD 위에 어디를 찍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A 갔다 B 갔다가 C 갔다가 다시 B 가는 것도 인정해. B 가는 거는 A 갔다가 이거 말하는 거지? 아니 밑에요. 여기서 A 수준. A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 B 갔다가 여기? B요 B 여기? 여기 여길 왜 가? 그러니까 B 갔다가 C 갔다가 B 가는 것도 포함하는 거야. 아 이거 개수에는? 아 근데 그게 포함해야 당연해. 그렇지 당연하네. 왜 그걸 넣는 거야? 근데 물 니야? 문제 뉘앙스상 그것도 되지 않냐? 그냥 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그냥 3번 C, D를 한 지점이라도 거쳐가지고 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간 다음에 찍고 가도 전혀 문제 없지 않나? 거쳐가지고 온다. 뭐 그 전에 B를 거쳐도 뭐 상관없다. 그거를 막 여기서 문제에서 태클 거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나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케이스를 분류한다면 형아야 뭐 이런 케이스는 어떠니?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거든요. A를 지나가지고 가는 거 세는 거지 이렇게. A를 지나가지고 이제 B로 가는 거 세는 거야 이렇게. 이게 세고 그 다음에 B를 지나는 거 세는데 이제 B를 지나는 거 세는데 그러니까 A를 안 지나는 걸로 세주는 거야. 왜? A를 여기 세주면 분명 B 지난 것도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A를 안 지나는 놈들 중에서 B 지나는 거 세주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괜찮아?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있지. A에서 그 다음에 이제 C를 지나는데 B도 안 지나고 A도 안 지나는 것 중에서 B를 가는 거 세는 거야 이렇게. 이런 케이스 물려있거든?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마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아마 이런 것보다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맞지? 아, 좀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114번 끝낼게. 자, 146번 가겠습니다. 146번. 자, 146번은 누구야? 146번 지울게 이거. 자, 146번 누구냐? 어, 이렇게 나와. 146번은 일단 우리가 뭐 여기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146번 있는데 여기 있지. 이렇게 원기둥이 있지. 이렇게 원기둥이 있는데 어, 반지름이 3이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높이가 총 8이래. 어, 8이래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어, 물 그러니까 부피의 8분의 7만큼 찼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7까지는 찼나 봐. 7까지 여기 7까지는 찼나 봐. 우리 찼어. 찼어. 어, 그랬을 때 그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냥 주황 구슬, 녹색, 초록 구슬, 노란 구슬을 X, Y, Z라고 할 건데 물이 넘치지 않는데 얘네를 넣을 수 있는 그 순서상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라는데 근데 넘치면 안 된다는데? 어, 넘치면 안 된대. 봐봐, 지금 이 부피를 따져보면은 지금 부피가 얼마큼 남았냐면 높이가 1 남았거든? 그럼 이 남은 원기둥의 부피가 밑면의 넓이 9파이에다가 높이가 1 되는 거니까 지금 부피가 9파이만큼 남은 거야. 괜찮지? 그럼 얘가 지금 하나당 3분의 4파이라고 그랬거든. 구슬 한 개에 3분의 4파이래. 맞지? 그럼 얘를, 얘네를, 여기 남은 부피가 이건데 이거 넘겨서 두면은 멈출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냐면 6개까지 넣을 수 있지 않나? 7개 넘는 순간은 이게 3분의 28 되니까 9점 몇이 되버리거든. 그러면 이거 여기 남아있는 부피를 넘어가 버리니까 넘어가겠지 부피가. 그래서 6개까지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석은 했니? 그러면? 알았어? 아, 못 가가지고. 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못 가고. 아, 진짜? 아, 그럼 이해한 거야 그러면? 해가지고 나머지는 거 중복주와 분전을 먼저 시키면 될 거야. 아, 해봐. 그 다음에 어, 152번인가 봐. 155번은 누구야? 병철인가? 네. 어, 155번. 야, 병철아, 155번은 뭐가 질문이야? 어, 아. 시간 잡으면 할 것 같은데. 어, 어, 빡셀 것 같아. 아, 진짜?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볼게. 얘가 지금 일단 우리가 나를 먼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W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자연수니까 W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R을 해석하면 이거지? R을 해석하면 W는 3N 플러스 뭐 2 해가지고 N이 0 이상의 정수 막 그런 거겠지? 그럼 실제로 W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뭐 있지? 2랑 5랑 8이랑 11이랑 뭐 14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4개밖에 안 되겠는데? 여기까지는 했나? 맞지? 어. 그럼 해가지고 세면 될 것 같아. 내가 하나 세볼게. 어, 나머지 똑같을 것 같은가? 만약에 W가 2라고 쳐볼게. W가 2라고 쳐볼게. W가 2가 되면은 여기 넣었을 때 이렇게 되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플러스 절대값 Z가 몇이 되냐면 어, 13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지? 아이고, 가족권 좀 쓸게. 가족권? 가족권? 얘가 지금 X랑 Y랑 0, Z가 0이 아니라 그랬거든? 야, 이거 0이 아니래. 그 말은 얘네가 정의역이 생기지 않을까, 맞지? 얘네가 0이 아니라는 것은 어, 이 절대값 X랑 뭐 절대값 Y랑 절대값 Z는 무조건 뭐 1 이상 되는 거고 0이 아니라는 거야. 맞지? 동의 여기까지? 빨리 불러야지, 빨리 말해. 없지? 너무 당연한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제한 조건이 살짝 걸려있는 부정방정식은 치원에서 풀기로 했거든? 어, 치원에서 풀기로 했으니까 치원할게. 아. 자, 얘를 치원할게. 어, 라지 X로 치원할게. 얘를 라지 Y로 치원할게. 어, 라지 Z로 치원할게. 괜찮지? 자, 그러면 어, 맨날 하던 거니까 그러면 이거 넘겼을 때 이, 이게 이건 거니까 어, 아,
아 미안해 얘가 아니고 넘긴 거지? 아, 넘긴 게 그게 되는 거지? 이렇게 좀 예쁘게 쓸게 절대값 x-1을 large x로 치하는 거지 이렇게 large x로 그리고 절대값 y-1을 뭐 large y로 치하고 절대값 z-1을 large z로 치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여기 있는 거지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래가지고 치환했으니까 저기다 수적 박으면 이렇게 되겠네 large x 플러스 large y 플러스 large z는 뭐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할 수 있어 잘 돼? 응 알겠어 넘어갈게 자 193번 아 193번 누구야? 아, 193번? 아, 193번은 뭐가 질문이야? 여기서 뭐가 질문이야? 193번이 일단 써볼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럼 어디까지 해봤어 이거를? 노가다? 어떻게 노가다 이러냐? 아, 저 전거해봤다고? 얼마? 아, 다 전개해본 건 아니고 어 몇 개 전개해본 다음에 저 규칙 수정을 찾아보려고 했던 건가 보면? 잘 기억이 안 나긴 한데 일단 하나하나 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하나하나의 항 아, 하나하나의 항 아, 그러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좀 참신하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한번 써볼게 우리가 이렇게 있어 어떤 fx가 있거든? fx에 있어서 봐봐 혹시 얘의 의미를 아니? f1의 의미가 혹시 뭔지 아니? f1이 뭐야? f1이 뭐야? 명찰해? 계수의 항이야 계수의 항 맞지?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놈이 있어 이렇게 1 넣어봐 A, B, C가 나와 알겠지? 그렇다는 거야 일단 알겠지? 그래서 이게 F1이 계수합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학상에서 우리가 그 항등식 파트에서 우리가 그 문제에서 지금 궁금한 게 이거거든 궁금한 게 이거야 이 A0 플러스 A2 플러스 A4 플러스 플러스 A20 있는데 잘 보니까 짝수항이야 우리가 2단원에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짝수항을 구하는 아이디어에서 배운 적이 있어 뭐냐면 여기다가 1을 넣어 1을 넣으면 딱 1을 넣으면 얘가 1이 되지 자변이 그럼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20이 되고 짝수항을 살리려면 X에 뭐 넣을까? 그렇지 x에 마이너스 1 넣는다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3의 10제곱이 3의 10제곱이 되고 아 홀수 번째만 부호가 다 바뀐다는 거죠 홀수 번째가 부호가 바뀌니까 뭐 하면 돼? 더하면 돼요 더하면 홀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산식 항등식에서 배웠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야 얘네들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들이 결국에 계수의 합이다 저 준식에다가 1을 넣으면 된다라는 거고 짝수항은 마이너스 1 넣은 것과 더한다 그렇지. 괜찮지? 뭐 영은 이거 구할 수 있지? 이거 어떻게 구하냐? 0 넣으면 되지? 0 넣으면 한 개 더 있다고 해서 193번 고등학교 문제다 1학년 193번 끝났고 다음 197번 갈게 197번은 누구지? 자 197번 이거는 참 우리가 이거 197번 이 제곱합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것 같아 제곱합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서 여덟 번째 얘가 제일 어렵지? 실제로 이거 4점짜리 아이디어로 되게 많이 나오니까 다시 공부할게 그치? 제곱합 이거 제곱합 모르는 애들도 그냥 되도록이면 봤으면 좋겠네 봐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플러스 x의 10제곱이 이렇게 있거든? 여기서 얘는 이렇게 다섯 개씩 쪼갤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다섯 개씩 쪼갤 수 있어요. 동의하지? 동의하지. 그리고 뭐 할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나? 여기, 여기서, 5차항의 개수를 뽑아낼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5차항의 개수를 뽑아낼 거야. 괜찮지? 근데 얘랑 얘랑 본질적으로 같은 식이니까 여기서의 5차항과 여기서 5차항의 개수는 당연히 똑같아. 동의 여기까지? 여기서 내가 5차항을 끄집어낼게. 여기서 5차항 끄집어내려면 케이스가 이렇게 돼. 여기서 0차, 1차, 2차, 3차, 4차, 5차를 끄집어낼 수 있고, 그럼 이쪽 항에서는 5차, 4차, 3차, 2차, 1차, 0차를 끄집어내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그냥 여기까지? 봐봐. 여기 0차가 되려면 얘를 5개 뽑고 얘를 0개 뽑아줘야 돼. 여기서는 얘를 5개 뽑고 얘 0개 뽑아야 돼. 그래서 써보면 얘를 5개 골랐으니까 5개 중에 5C5야. 근데 1을 5개 고른 건 어차피 1이니까 무시. X0제곱 어차피 1이니까 무시. 얘는 5개 중에 얘 5개 뽑은 거야. 그러니까 5C5에 X5제곱이야. 이렇게. 괜찮지? 그러니까 내가 개수만 끄집어낸다고 했거든? 그래서 그냥 X는 지울게. 괜찮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5C5의 제곱이야. 이해할게? 이해할게? 얘는 있잖아. 여기 0개 이거 한 개 뽑아야 돼. 1차 뽑아야 돼. 그럼 얘는 5C1이고 X가 한 개 된다고 해서. 근데 X 안 쓸게. 어차피 5차 한 개니까. 알았지? 개수가 필요한 거야? 나 안 쓸게. 얘는 봐봐. 다섯 개 중에 이거 네 개 뽑는데. 그래서 5C4야. 근데 X 네 제곱 안 쓸게. 알겠지? 이렇게 된다. 얘는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5C1이랑 5C4랑 같으니까 이렇게 쓸게. 하면 내가 5C4의 제곱이야. 같은 논리야. 얘가 이제 5C2가 되고 뭐 5C3이 되는데. 그럼 얘가 똑같거든. 3을 써주면 5C3의 제곱 되는 거지. 그래서 땅땅땅 어디까지? 5C0의 제곱, 5C1의 제곱, 5C2의 제곱. 이거를 다 더한 게 5차항의 개수야. 괜찮아? 생긴 걸 보니까 제곱으로 조합이 제곱으로 묶여있지?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제곱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서 이 5차항의 개수랑 이 왼쪽에서 5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10, 15가 되는 거니까. 맞지? 다섯 개 고르면 되고 다섯 개 고르면 되는 거니까 15라고 해서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암기할 때는 당연히 맨 끝에 있는 거 있지. 얘 제곱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그냥 15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 증명 못하면은 못 풀어. 증명해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본 거지. 봐봐. 나도 이런 문제 처음 봤어. 197번이 문제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계속 얘기를 할게. 자, 197번의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어. 그거 이용하래. 1 플러스 x의 5제곱, 그리고 1 플러스 x의 5제곱은 1 플러스 x의 10제곱과 같으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뭘 거라고 그러냐면 5c0의 제곱 더하기 5c1의 제곱 더하기 5c2의 제곱을 구하래. 세상에, 제곱을 절반만 했네?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나 본데? 근데 결론은 그거라니까. 이거 증명할 수 있느냐? 보니까 얘 다 합친 게 맞지? 얘 다 합친 게 15거든? 좋은데 보니까 얘랑 얘가 같아. 얘랑 얘도 같아. 얘랑 얘도 같아. 그러니까 절반씩 나눠 먹으면 되지 않냐? 누구를? 얘를. 얘를 절반 나눠 먹으니까 얘는 2분의 1에 15. 너도 2분의 1에 15 하면 되지 않냐?
해서 아 걔가 2분의 1에 15 진격한다. 되겠어. 이해했냐? 나 이거 할 수 있어.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해야 돼. 아 어려운 문제에서 이거 제곱합이 이거 증명이 확통 빈칸 트렌드야. 혹시 수능 준비하지 애들? 준비하면 해야 돼. 확통 빈칸 트렌드라 그랬어. 제곱합의 아이디어 이거. 얘의 오차항의 계수와 여기 오차항의 계수 케이스를 분류한 게 정확하게 간다. 많이 물어본다. 기출문제 풀어보면 존나 많을걸? 됐지? 197번 끝났어. 됐고 다음 거 갈게. 203번? 203번 갈게. 자 203번이 누구야? 203번? 해볼게. 자 203번. 자 203번도 참신하지? 아 이거는 괜찮아. 이거 완전 내신 문제니까 그냥 하면 돼, 이거. 얘, 1 플러스 i의 16제곱의 전개식을 이용하래. 얘 전개식을 이용해가지고,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거 구하래. 16c0, 그리고 마이너스, 16c2 플러스, 16c4 마이너스 땡땡땡, 그리고 플러스, 16c16, 이렇게 돼있다라는 거야. 아, 그리고 얘가 뭐가 됐냐면, 16c11. 저 제곱합은 그, 필기 났다, 거기. 개념 돼. 16c3 플러스 2항정리 파트에 있을 거야 아마. 16c5 마이너스 땡땡땡 마이너스 16c15 이렇게 돼 있거든. 얘를 한번 구해보라고 그랬어. 일단 문제에서 친절하게 힌트를 줬네. 이제 전개식을 이용하래. 항이 두 개밖에 없는 놈들의 전개는 2항정리를 쓰기로 했으니까 자 2항정리를 해볼게. 자 16c0이야 그러면은 됐고 더하기 16c1 i 한 개 더하기 16C2에 I 2개 더하기 16C3에 I 3개 더하기 16C4에 I 4개 더하기 이렇게 되나봐. 자 밑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얘가 16C0 되겠고 플러스 16C1에 I 1개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16C2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c 3 i가 되겠고 얘는 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6c 4가 되나 봐. 이렇게 되겠지? 되겠고 자 당연한 생각이야. 당연한 생각이야. 우리가 수학상에서 뭘 배웠냐면 맞아? 수학상에서 뭘 배웠냐면 복소수 파트에서 이런 거 배웠지? 모든 복소수는 뭐로 나눠라? 뭐랑 뭐로 나눠라? 어떻게? 실수부와 허수부로 반드시 나눠라.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새끼들 묶고 실수인 놈들 묶고 해가지고 묶어라. 이거 기본상식. 알겠어? 그래서 경철아 네가 이거 식을 딱 봤잖아. 얘가 실수인 놈들이 있고 허수인 놈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묶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소양이야. 그게 우리가 복소수 파트에서 배웠던 제일 중요했던 거야.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눠서 판단해라. 해가지고 나는 당연히 이걸 보자마자 제일 먼저 시도하는 거는 실수부를 먼저 써. 이렇게 실수부를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실수부를 이렇게 쓰는 거고 당연히 허수부도 나눠서 쓰겠다는 거야. 자 플러스 이렇게 있고 자 마지막 게 뭐냐면 뭐 있겠지? 16, 16인가? 되겠고 허수부 이렇게 허수부 허수부 허수부를 묶어내면은 얘가 16c1 그리고 마이너스 16c3 더하기 16c5 이렇게 묶어내는 게 기본 소양. 하다 보니까 느껴진다. 얘 실수부였구나. 아 실수부를 구하라는 거고 얘는 허수부를 구하라는 거구나.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했어? 안 했어? 그러면은 이거 알지? 자 다시 복소수 등장했으면은 너 이거 외워야 돼. 알겠지? 그럼 그 복소수 부분에서 제대로 못 배웠다는 거야 그거.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누기 알겠지? 네. 자 그럼 계속 얘기를 할게. 그리고 봐봐 이거 또 내신 때 배웠지? 이거 조작하는 테크닉 자주 나오는 복소수잖아. 필수 복소수 중에 하나라고. 이거 내신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이렇게 제곱으로 묶어가지고 바꿔나가는 거 이렇게? 암산해 몇 시야?
2i. 어, 2i니까 2i에 8제곱을 바뀐다. 이렇게. 자, 2의 8제곱에 i의 8제곱이지. i의 8제곱 몇이야? 1이야. 아, 그래서 그냥 2의 8제곱 가져오게. 아, 결론이다. 우리가 얘 있지. 얘 위에 있지. 얘 쓸게. 자, 얘 있잖아. 얘 있지. 얘 2의 8제곱 더하기 뭐야? 괜찮아? 아, 실수부? 실수부 같다고. 그래서 얘 2의 8제곱이야. 허수부 없어? 어, 너도 0이야. 다 해. 되겠어? 그냥 0이면 2의 8제곱. 친구 있으면 해지. 어떻게? 오케이. 필기 한번 필기해 보면 다 필기하는 게 알지? 다 필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별표 아이디어들 위주로 필기하는 거고. 됐다. 203번 끝났고. 진짜 어렵다, 세상에. 이거 이용하는 거겠지, 이거. 딱 봐도 얘 그런 거 아닐까? 맞지? 어, 얘는 1 플러스 i에 19제곱의 전개식을 이용하는 거 아닐까? 그 중에 실수부 아니겠냐? 맞지? 얘 19씩 0이 되고, 맞지? 그리고 플러스 19씩 1i가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 19씩 2i제곱이 될 것이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을 차용하면 분명히 얘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묶어내시겠고 이 실수부겠지 얘가. 그치? 실수부 구하라는 문제인 거니까 얘를 다시 1 플러스 i에 일단 한 개 걸어내고 1 플러스 i에 제곱에 9제곱 이렇게 할 거겠지. 하면은 얘가 이제 2i가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i가 이렇게 있고 2의 9제곱 곱하기 i의 9제곱이니까 i의 1제곱해서 이걸 분배하면 실수부를 하고 수부를 나왔지. 해서 그놈이겠지. 아이고 어렵다 진짜. 그렇구나. 나 숙박 문제 줄 알았더니 장난 아니었네. 아, 203번 안 풀었으면 나가 안 보였겠는데. 204번 되겠지? 자, 216번? 자, 216번 누구야? 지울게 이거? 형아, 216번 뭐가 좋냐? 216번 알려줘. AN 혹시 구했나? 아, 아직 못 깼어? 그러면은, 자, 와. AN이, 얘가 봐봐. NC0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 NC1 되겠고 다음 때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에 NC2라 그랬고 다음 거는 마이너스 뭐 4분의 3에 세제곱 NC3이라 그랬고 해가지고 뭐 더하기 뭐 끝까지 간 거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조합 8개의 패밀리 중에 이거 배운 적 있지?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등기수열이네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가고 있으니까 아 나는 내가 조합 패밀리 중에 등비합이겠구나 라는 걸 알았고 우리는 그 조합의 모든 식은 그 엄마식에서 취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엄마식을 이렇게 소환하자고 엄마식을 소환했을 때 언제 이렇게 되지? X에 뭐 넣어야 이렇게 전개될까? 뭐 넣으면 돼? 그러면서 많이 4분의 3이니까 많이 4분의 3 넣으면 되겠지 넣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어? 하나 NC0 그리고 더하기 NC1 마이너스 4분의 3이 한 개 이렇게 플러스 NC2 마이너스 4분의 3이 두 개 똑같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가 등비수열의 합인 거 알았으면 아 등비합이구나 엄마식에서 뭐 넣을지 고민해봐야겠다 그런 거지 결론이야? 그래서 이 우변의 식은 마이너스 4분의 3 넣은 4분의 1의 n제곱이고 이것이 곧 8n과 같다 그래서 등비수열이었다는 거지 되겠어? 그럼 질문할 수 있겠지? 네 내가 풀고 있냐? 네 자 빨리 공부해 빨리 나 질문 있으면 하고 선우야 준 거 없어? 아 빨리 태클 좀 걸어봐 빨리 예 이거 이걸 해달라고? 놀라 의문점이 아니고 그냥 풀어달라는 거야? 너의 생각을 얘기해주면 더 좋아. 그래 내가 교정해줄 수 있잖아. OH5가 맞아요. OH5가 맞냐고? 중불하이면. 근데 튤립을 적어도 한 송이는 골라야 되잖아. 일단 OH5는. 우리 과정에서 OH5 쓰는 게 맞아. OH5라고? 야, 그럼 안 되지. 비로 먹는 거야. 아, 이게 튤립을 적어도 한 송이 고른 건 나와? 그러니까 이거 중복조합이니까 중복조합은 부정방정식으로 바꿔서 풀기로 했어. 알겠지? 또 별표 치고 빨리 써 보면 별표 치고 써 중복조합은 부정방정식으로 바꿔 푼다 빨리 써 계속 부정방정식에 1대 대응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 부정방정식으로 바꿔서 푼다 봐봐. 그럼 걔가 예를 들면 거거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2가 되거든? 얘가 합쳐 다섯 개 고르는 거야. 근데 툴 그러니까 얘 C가 적어도 한 개예요. 하나도 없는 거 아? 하나도 없는 거 아, 그러지 말자. 이거 빌려 보면 되잖아. 적어도 한 개가 1 이상이라는 거 아니야? C가 줄리기예요. 세 번째가 투입이 되고 장미 물망초 튤립이라고 되던데 그냥 순서대로 한 건데 그냥 괜찮지? 그래서 결국 이거 푸는 거야 이거 풀자 맞지? 풀자 알지? 해서 풀면 얼마 돼? 물론 여섯 번 해도 괜찮아 5H5에서 4H5를 빼겠다는 거잖아 5H4요 다시 뭐라고? 5H4 5H4냐고? 맞아 또 의문 없냐 의문점? 나 이거 5개념인데 치료하고 싶다 막 그런 거 없어? 그 있으면 좋은데 형아 없어? 맞죠? 선우야 5개념 없냐? 못 하냐? 그럼 전체 어떤 전체? 그 확률을 이거 어? 분모 확률이야? 중복을 활용하면 그 임의로 다섯 송이를 뽑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5H5겠지 합이 안 맞아
분모는 5인치 그러니까 5인치 5를 계산 못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5인치 4 하면 되잖아. 응, 얘는 어떻게 해? 84잖아. 70 얘는 95 630 응, 뭘 그렇게 계산하냐? 응, 다 약분되겠구나. 4지? 응, 뭔가 4, 3이 개꿀이네. 약분되네, 뭘로 계산해? 어, 개꿀인데? 응, 그 나오는데 9분 넣은 거 아니야? 바본가? 바보지, 솔직히 말해, 바보지. 왜 데려갔어? 다음 주부터 깍통 따로 시킬게. 나 못하잖아. 깍통이랑 위저 따로 시킬게. 야, 그 156번 있잖아. 156번 오답이다. 156번 오답이야. 그거 답이 안 나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정답이 270이란다. 156번 수정해라. 150번 정답이 270이야. 예? 156번 270이야 정답. 근데 너희들 왜 답이 나왔지? 아 진짜? 어 정답 270이다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네. 아 이거 부분집합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해? 다시 부분집합 몇 번? 300 300? 예. 임의로 하나의 프로젝트 끝에 2 또는 5를 원수로 가지는 거니까 이거 무슨 생각이 들어 일단? 확률의 덧셈정이 생각 들어? 또는 이제 자 확률의 덧셈정이 아 한번 해볼까? 어 원소 분위기 좀 해봐. 덧셈정이니까 2를 가진 거랑 5를 가진 거랑 둘 다 가진 걸 한번 빼줘. 자는 시간인데 무리해서 온 거야? 아니 몇 시간 잤는데? 아니 아침 낮에 잤는데. 낮에 잔다고? 낮에 몇 시에 자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데? 10시쯤 자요. 그렇구나. 10시쯤 자서 저녁 10시에 일어나는 거야? 8시쯤 네, 8시? 자는 시간인데? 자는 거 깨워서 좀 미안하다. 아 자는 거 깨워서 미안해? 우리 선우 고3 맞지 일단? 아, 고생이 많다. 아직 안 끝났는데? 어 수업 중인지? 왜 자꾸 눈치 봐? 아, 왜 너? 아니 왜 너? 아니 왜 너? 안 넣지? 그렇지. 형처럼 왜 자꾸 늘려 그래?
지퍼를 봐. 어, 지퍼, 지퍼 다는 거야? 어, 아니, 풀어. 빨리. 나머지 5분. 빨리 풀어, 빨리. 너 이 새끼 책도 안 봤어, 일로 와. 아우, 진짜. 이 새끼 위주로 제일 못한 새끼야, 진짜. 아우, 진짜. 죽방 날리고 싶다, 진짜. 빨리 해, 임마. 어. 아주 그냥 집에 갈 준비를. 어. 어, 빨리 해. 몇 문제 푼지 본다. 옷 입어? 샤프트, 빨리 샤프트요, 빨리. 추워서. 고생 많다. 어머니, 혹시 다 했어? 또 왜? 또. 안 또. 그럼 이 자식아, 나 같은 소리 하면 되겠다. 어? 이거 사 먹을 수 있으면 나 같은 거 그거 했겠다, 이렇게. 하, 진짜 여기 티가 나와, 진짜. 효자 소리 다르지? 효자는 수학 말고 다른 거 안 하고. 다른 공부를 안 해. 일주일에 수학 쓰지만 하면 돼. 어, 나 할 게 있지. 뒤진다, 진짜. 이 새끼. 아니, 어, 아니, 추워서? 맞춰서 이긴 거야? 아니, 그냥. 어, 아, 그냥, 아, 그냥 올린 거야? 야, 아무튼. 야, 오늘은 이제 잘 가도록 하고. 역시, 야, 평소에 궁금했던 그 오개념들 같은 거 갖고 와, 알겠지? 그래. 아마 아니 빨리 아, 가져가지 빨리 뭐 가져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돼. 시간 떠나. 시? 바로 아니 그게 시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S를 안 쓰면 안 되지. S를 배운 거 아니야? 아니 안 배웠어. S 안 배웠어? P도 안 배웠지. 네. 아니야. P, N, K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쓰면 안 돼. 근데 분할은 해야 돼. 팀을 짜는 거 교육 과정이야, 그치? 그게 조합 안에 들어간 거야. 어, 알겠어. 아, 잘 가. 안녕하세요. 아, 야, 고생 많았다. 잘 자. 얘들아 들어오면 된다.
빨리 갔다 오세요. 하 진짜 아주 그냥 게으르네. 아 그냥 부잣집 따님들이셔 아주 그냥 뭐 음료수를 다 한 개씩 갖고 다녀 이렇게요. 어 세상에 선생님도 맨날 학원에서 주는 그 150원짜리 밀크커피 먹고 있는데 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아주 진짜. 아유 윤재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이 참 거꾸로 돌아가지 않냐? 그걸 왜 먹어 근데? 아. 야, 오늘도 새로 오신 선생님이야. 아, 널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잘했어. 잠깐만 앉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검사하자. 책 안 갖고 온 사람이 나 먼저 나와. 어? 내 책 어딨어? 내 책. 얘들아, 내 책이. 또 한 번 봐봐. 아, 저 먼 곳에 또 가져가야 돼? 어딨어? 야, 진짜. 짠. 야 저번에 그 안 줬지? 그거 뭐 안 줬지? 월평가 시상 안 했지? 돈 안 줬지? 주지 않았냐? 안 줬어? 그럼 중고를 하자 한번이야 중고를 하자. 어, 야 누가 저번 1등 지은이 맞지? 아 유진이랑 공동 1등이구나. 그러네 공동 1등이네. 지은아 너 토스야? 하냐 토스? 아니야. 카카오페이 하냐? 네. 카카오페이 해? 응. 알겠어. 그럼 카카오페이로 줄게. 네. 아, 아이, 귀찮다. 그때 줘야겠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말해야 된다. 수업 먼저 나갈게. 자, 이거는 자, 이번부터 줄게. 이번부터 줄게. 이거 상장 대신 주는 거야. 상장 대신에 배지야. 맞지? 원래 고3만 안 주려고 그랬는데, 맞지? 고3 주면 먼저 수준 낮아 보이잖아. 근데 이거 선생님이 디자인하느라 존나 힘들었던 거거든. 혹시 줄게 알겠지? 2월달 거부터 주는 거야? 그러니까 1등 누구지? 아 재훈이. 그러니까 자 2등 효주. 3등 누구지? 윤진이 랑 68점. 공동 2등. 응? 아 공동 2등이었어? 윤진이가 68점이구나. 봤다. 68, 68, 84, 80이구나. 또 누구지? 선동이 누구야 그럼? 윤재. 어? 윤재. 윤재? 아 윤재 바보 엄청이야. 지훈인가 본데? 아니 저 아닌데. 저 이름 없었어요. 아 맞다. 공동 2등까지만 주는 거다 보면. 그러네. 공동 2등이 있으니까 3등이 없는 거네. 배치를 다시 바꿔야겠네. 어, 아 기억력 봐. 좀 더 줄게. 힘들게 아무것도 안 하지. 카카오페이도 안 하고 투수도 안 하지. 그러네. 그 대신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네. 어. 얘들아 얘들아 성복해놔 알겠지? 너 어디서 윤진이 노래춤 못